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레이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웬만한 거 미션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향랭 특성이 아니고, 고아, 안녕하세요. 운명의 자리가 다섯 개나 열렸어. 누구예요? 써요! 쓰고 들어와! 대체니 쓰고 들어와! 룰은 룰이야. 네 명이 다 차면 그때 시간 돌릴 거고, 페어님 쓰셨고요. 대체니 쓰고 들어와요, 쓰고. 지금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키 신호부 돌파하고 싶은데 이거 의외로 채집이 잘안 돼가지고 아, 예, 맞아요. 썼어요. 됐어요. 이제 썼으니까 이제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돌려야지.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네, 태페어님만 들어오시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타이나이를 바꾸겠습니다.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들어가는 중. 오케이. 자,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타이나이는 지금 80까지 올렸기 때문에 모험 등급이 50렙 이상이 돼야지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모험 등급 레벨에선 최대치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긴 해요. 더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이거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자문 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신호부는 저희 돌파를 하고 싶은데 이거 파밍이 내가 지도를 보면서 하는데도 굉장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 저기 그더 맵을 뚫어야지만 더 많은 곳 있잖아요. 뚫어야지 되는 곳이 있잖아요. 거의 거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호부는 일단은 돌파를 하는 걸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상점에서 일단 사는 건다 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행자는 뭐 80까지 올렸으니까 이것도 뭐 됐고, 향릉은 이제 이것도 다 올렸어요. 올린 상태고, 얘도 80까지 올려야 되는데, 겁의 연꽃, 이거 겁의 연꽃 얻어야 되고, 이거는 조합을 다 해가지고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조합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제일 구하기 힘든 게 이거야. 그래서 이거 좀 이거 뭐냐, 포난 결정가루 좀 구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일단은 이 정도면 되고. 바람과 함께. 그 다음에 지금 요요. 얘를 일단은 성유물은 하나도 없어요. 얘한테 맞는 성유물이 없기 때문에 무기를 보면은 딱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것도 올려놨던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바로 장착을 시켜놨고요.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실수를 한번 두려워하지 마. 들어가 볼까? 실수도 얘는 공부의 괜찮아요? 일환이야. 플레이는 괜찮아요? 그쵸, 요요한테 좋은 거죠. 근데 올려놨던 게 있더라고. 네. 디코 오실래요? 디코? 유에페버 써요. 자, 유유야. 들리시나요? 써요? 쓴다고요, 유유가 페버를? 성유물을 하려고 하니까 얘한테 맞는 성유물이 오케이. 하나도 없어. 왜 목소리가 두번 들려? 그래서 얘는 일단은 키워놨다가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은 그때 플레이어블로 놔둘까 생각 중이고, 뭐 공유 차례도 좋긴 하겠다. 지금 10연차를 돌릴 수가 있긴 있거든요.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겨우겨우 고민해줄게. 10연차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긴 했어. 흑설탕 단느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10명이 안 됐네. 좀 이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 할 거는 성유물 파밍도 일어나라.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거 포난 결정 가루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보면은 여기 불완소나 번개효소를 만나면은 건조 또는 활력 상태로 전환되며 이런 상태에서 특별한 재료를 생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상태에서 핵이 나오는 거고요. 네. 네, 그 상태가 아니면 핵이 안 나와요. 포자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포난 결정 가루는 그러면 이거를 써야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특별한 상태라는 게 핵이 나오는 상태인 거고 핵이 네. 나오면 포자가 나올 확률이 대폭 줄어들어요. 아 그러면 내가 괜히 괜히 헛짓했네. 괜히 헛짓했네. 이걸 내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아니 근데 설명을 내가 잘못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 이해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구만. 일단은 마저 잡고 자 오늘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보물 네. 상자 얻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나 그 평판 퀘 하셨나요? 네? 평판 퀘스트. 평판 퀘스트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그걸 해야 보물 찾기 나침반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해야 그 상자 찾기가 더 쉬워요. 아 그래요? 보물 찾기 네. 나침반도 있어요? 네. 그거 몰랐네. 그리고 농래 하시나?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평판 빨리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평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라 가지고 아 평판을 빨리 해야 되는구나. 와. 이야 이걸 내가 안 설명해줬네. 평판 빨리 설명해줬어야죠. 대치님이 잘못하셨구만. 네. 네가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자, 제 잘못을 일단은 이제 시청자 잘못으로 돌리기 성공. 오늘 퀘스트 완료. 이게 동공이네. 이야 타이나리 평타가 들었다고. 와. 은숙임. 솔직히 타이나리 되는 사람 처음 보긴 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들 기말 준비 잘 되어 오시나요? 그렇게로 보내주지. 잘 안 보이지? 뭐 왜 이렇게 다 오고 있어? 아 타이나리가 공격하는 힐이 들어오는구나. 나 이걸 외우려. 뭐가 된다고요? 아닌가? 타이나리가 공격을 하면 힐이 들어온다고? 아 진짜요? 타이나리가 공격을 하면 힐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아닌가? 힐이 왜 들어와요? 아닌가? 뭐지? 내가 배우고 있는 건가? 힐 안 들어와요 타이나리는. 그랬으면 이미 충분히 죽지 않고도 남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죽은 게 몇 번인데. 아 제가 가지고 있던 우성이 스키밖에 없었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태연님, 태연님 풀큐로 바꿔보실래요? 아 공격하고 힐 들어오는 건 107 스킬이래요. 김자슬라네? 야 아니 나 들어봐요. 그거? 오늘 이제 이것저것 퀘스트 그 하다가 저기 그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있는 거 퀘스트 하다가 시험삼아 저기 방랑자 있는데 방랑자 왜 이렇게 좋아요? 아하 아 우리 랑자 엄지님 보시면 지급하시겠네. 어 방랑자 완전 댕작이던데? 따라와. 예. 예. 걔 하드 날라다니는데요. 네. 네. 댕작인데요? 방랑자 언제 나와요? 몰라요. 아니 우리 대치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그거 나오는 거는 제가 잘 몰라요. 저는 운영자가 아닙니다. 3.8에 나온다는 소식이 있긴 한데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보스 멀리 설치하는 거 보소. 현관포자 분말. 아 여기 먹어야 되는데 나리님 타타라스나를 안 깼어. 저런. 아 방랑자 키웁시다. 이제 조금 지났기에 좀 복각할 때 왔어요. 그렇죠. 일단 카자가 문제입니다. 카자. 카자가 나와야 돼요. 오늘 시변 돌렸을 때 카자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진짜. 이런 날씨에 적응됐지만 이걸 먹을 수 있는 방법. 쓰는 게 좋을 나이타가 거야. 있으면 이걸 먹을 수 있다. 카자가 지금 뽑을 수 있는 확률이 50%거든요. 50%가 아닐 텐데. 아니 그 보니까 50%라고 돼 있더라고. 어차피 확 그게
5성이 나왔을 때 5성에서 그 노란 색깔 빛이 떴을 때 나오는 확률이 50%인 거고 아 그런 거예요? 다이렉트 뜨셨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걔한테 50%면 50%인 거예요. 희망 좀 희망 좀 가집시다. 예. 근데 50%면 그게 그게 그 0. 그거 조절도 안 된 거라서 50% 딱 50%가 아니라 40. 몇 퍼센트 뭐 이런 걸로 알고. 아 그래요? 네, 49. 에이 고스나리 뭐 이 정도일 걸로. 저기 하나 더 있어. 어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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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런 아주 중요한 실수를 중대한 실수를 할 뻔했구만. 아기 좀비님은 다음 판에 잠깐만 그 타이머 키자. 타이머를 킵시다. 공연 준비 끝. 타이머를 킵시다. 이렇게 해서 나 분명히 30초로 맞춰 아 30분을 맞춰놨는데. 아이 나리. 됐. 50%면 모든 유저 다 있겠네요. 타이나리 모든 유저 다 있겠네요. 저 빼고 다 없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저 빼고 다 없는데요. 아, 다 있는데요. 근데 이거 뭐예요? 에? 열어보려다가 방송 킬 때 열어보려고 안 열었는데. 뭐? 잠만요. 아 저거 상금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열어봐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네. 열어도 돼요 그거. 타이나리 명함이긴 한데. 아, 뭐 그냥 효과가 없네. 예. 효과가 없네. 아, 나리님 힐하셨네. 까비. 무조건 삼성만 주는구나. 맛있는 블러초. 바다 블러초. 아 그건 알겠는데 혹시 그 삼성 이상으로 나오진 않을까 삼성 이상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기대는 네, 조금도 없었구만. 네, 그런 나오는 기대...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그게 나리님이 그거 아마도 참극 연나 나선 밀어서 얻으실 건데. 근데 나 에너지 왜 먹었지? 나 저기 뭐냐 저기 일곱 신상 앞에 있었는데 에너지 왜 먹었지? 아 바보. 맛있는 바다 블러쳐. 왜 아무도 안 와요? 저기 서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랫님 딱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얼른 와요. 알령꽃 서리해가 오십니다. 이거 조금만 서리하면은 이제 그 카드가 80만 될 수 있어서.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제 다 돌렸는데 네네네 그 어디냐 이거 구상 공유 이거 해야지 뭐 되는 것 같던데 보상 중에 이건 다 받았는데 이거는 그걸 이용해서 하면은 그거 하나 얻을 수 있어 그거 미션 하나 깰 수 있어요. 나리님 네 나뭇잎을 여기서 좀 애들 좀 잡아주실래요? 끼워두면 예쁘고 유용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뭔 소리예요? 벌써 한번 안 잡아요? 벌써 한번 잡아야죠. 안 와요 그럼? 잘 알고 있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여기까지 뽑아주지! 눈속임! 하나리 목소리 좋다. 역시 정의택 성우님. 일망타진! 왜 고바예요? 어 조용한 토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토리 많이 들어봤는데? 잠시만 나 이제 나리님 그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야? 과부하 버그라고. 버그? 과부하 버그? 과부하 버그? 이건 뭐지? 제가 전에 영상 찍어서 올린 거 있거든요 특강에. 그래요. 나 뭐에 좀 당한 거 같은데? 여기 빗자루 여기 보면은 힘이카토 자택 있어요. 네. 오. 힘이나 부서 되게 버그가 하나 존재하거든요.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일망타진.
아 이제 나도 이렇게 비빌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이제 조금씩 비빌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 근데 에너지는 왜 계속 다냐? 나 에너지 달 만큼 그렇게 돼 있진 않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저기 저 씨앗 터트리는 거죠 지금. 씨앗 터트려서 지금 데미지 주는 거죠. 잘하시네. 아 진짜 어쩐지 에너지가 애들한 뭐냐 저기 몬스터한테 다는 에너지가 아니야. 우리 개화가요? 아 저 누굴 바보로 하나. 근데 이거에 되게 많이 죽으셨잖아요. 그니까 지금은 누가 바보로 하나 안 죽잖아요 이제. 이거 터지면은 에너지 달잖아. 한번 저 이나즈마에 한번 저 따라오겠어요? 한번 저 따라와봐요. 나리님 한번 이나즈마 오셔서 저 한번 따라오실래요? 이나즈마요? 그건가? 이나즈마 어디로? 제가 원신 팀팀 장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나즈마 이제 유비들을 놀리는 가장 좋은 방법 두 번째거든요. 네. 이걸 드디어 나리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네. 와보세요. 고스라이님 고 안녕하세요. 이거 이나즈마는 또 언제 열릴라나?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빨리 이나즈마 다시 뭐냐 저기 상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전 그냥 가고 있어요. 네 그냥 가고 있어요. 대체 뭘 보여드리려고. 때리지 마요. 뭘 때려요? 난 때리지도 못하는데. 저 불 끄면 안 돼. 아 붙으면 안 된다고? 잠깐만요. 한번 여기서 와봐요. 저 물가로 가봐요. 물가로.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해서 구경해봐요. 나리님. 나리님은 어디 있어요? 나리님 어디 있어요? 태연님 그 어그로 계속 끌어주시고. 여기 있어봐요. 어디? 여기요? 이거 불 안 타는 거야. 여기 불 안 불 이거 불가능 아니에요. 여기 제가 있는 제가 있는 그러고 딸이 때리지 말고 나리님. 아 때리지 말고 제발. 그 조준한 거 어떻게? 이제 안 때리면 되지 안 때리면. 나 안 때렸는데. 이쪽으로 와봐요. 제가 있는 자리로 와봐요 제발. 예? 누가 한번 여기다 불 붙여주시겠어요? 잠만요. 뭐야 에너지만 달고 있는데? 몬스터 무시하시고. 앞에서 파티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나 불 캐릭터 제가 드릴게요. 네 전투 끝났어요. 누가 한번 불 붙여주세요. 나리님 여기 계속 와봐요. 이쪽으로 와봐. 여기로 제발 이쪽으로 와줘. 내가 있는 곳 있잖아. 아니 어디 그니까 지금 엘링크님이잖아. 엘링크님 엘링크님 여기잖아. 여기 아이 꺼졌다 불 켜주고 또 골순애 죽이려고요? 불 켜봐. 여기다가 불 붙여 아니 여기가 아닌데? 여기 됐다. 뭐야 빨리 고스 안 죽는데? 나 그냥 튕겨버렸는데? 죽이려고 했구만. 죽이려는 거 확실해졌어. 피할 것 없어. 저리 가요. 이제 안 믿을 거야. 아니 진짜 나리님 왜 말대로 안 해줘요? 도바 쓰고라. 제가 그래요. 죽는데 어떡해요? 제가 죽는 걸 왜 말을 들어줘야 돼? 이런 곳에 웬 아니 그래야 재밌는 거잖아요. 뭔 소리예요? 이거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방송각을 모르시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빠바바바 터진 건 알았어. 여기 그러니까. 또 있잖아. 예. 그건 알았어요. 아니 그거 안 돼요. 여긴 안 됩니다. 아니 애초에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가지죠. 됐어요. 빨리 파밍해요. 지금 그런 장난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 나리님이 재밌는 걸 보시네. 고스나이도 이제 좀 컸다고. 머리가 좀 컸어요 여러분. 원래 머리는 커요. 머리만 컸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머리는 큰데 안에 든 게 없었잖아요. 아 이거 디코 나가야 되나? 그러면은 아 페폭을 육성으로 드니까 기분이 더 나쁘네.
채팅창으로 들을 건데 뭐. 그리고 언젠 안 들은 적 있었나요? 뭐요? 에? 고맙스모 변조들이 같은 거? 무슨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언젠 안 들은 적 있으시다고. 디코 사람들 뭐야? 숙제 주원자 진이 신청 누구야? 자기 사람. 누구? 페이모님이 누구였지? 사용하셨나요? 사용하실 때 축하드려요. 아니 계시긴 계셨던 분인데. 무패할 것 없어. 지금 네 명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안 되지 않나? 네 명은 아니지 않나? 네 명이? 아니 네 명네. 에이 여러분 덕분에 지금 에너지가 완전 이거는 그냥 와. 지금 개화 발동도 되지 않고 있는데 에너지가 엄청 달았네. 테트리온님 고아 안녕하세요. 엘진님 고아 안녕하세요. 좋았어. 얘를 잡을 거라서 일단 에너지를 좀 모아야겠어. 이분들 못 믿겠어. 필요한 거서. 샷 하나씩 찍었다. 신상 좀 갔다 올게요. 네? 신상이요. 연비피가 이... 에너지가 없어서 연비... 그런 거예요? 그냥 우시지 이... 왜? 제가 나리 같은 줄 아시나요? 네. 글씨 규청이잖아요. 상상 이러시겠지 이제. 상담. 아이고. 왜 입력이 늦어지는데? 뭐야. 아프다고 울지 마. 아린님 자꾸 그러시면 포자를 못 먹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저에겐 강태라는 권한이 있어. 남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여기서 안 잡으시네?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였구만. 게임방은 아무나 들어. 예, 그럼요. 디코에 계시는 아무 분이나 들어가실 수 있죠. 근데 속죄 주원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 게임방에 디코방 말할 수 있는 거구나. 디코방 얘기하는 거예요, 디코방. 속죄 주원자 뭐 꾸미시려고 하시는 건가? 페이모 님? 뭐 선물 같은 거 줄 수 있나? 저 아 바라는 건 아니고 네 절대 선물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리님 방제 있나요 오늘? 아 방제 안 남았다. 안 당겼다. 구독권 이벤트 종 완료 날입니다. 11시 반까지 계셔야 혜택 글 보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남겨놔야지. 됐어. 어? 남겼어. 아주 좋아. 이거 잡아야 돼요? 뭐야 뭘 잡아요? 공포의 칠형 버섯. 지금 나리님이 잡아야죠. 잡아야죠. 여기 아래 있었구만. 계속 찾고 있었네. 뭐 아래로 간다고요? 잡는 게 아니었어요? 화산문. 형광 포자 분말. 야, 이 귀한 거를. 야란문서. 잡, 뒷구방에 위에 많이 있는 거 처음 보네. 많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잡았나요? 잡아, 왜 얘는 안 잡아? 잡은 게 잡지. 지금. 다시 미익기니까 한번 잡아도 되겠는데? 잡죠? 어제 나이다도 올리긴 해야 되니까. 나이다는 여기가 아닐 텐데. 아, 나, 얘 뭐 타이나리. 나이다는 얘 아닌데. 어쨌든.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타이나리 원마가.
근데 치량마사 풀 면역 엄청 할 텐데. 어떤 수단을? 잘 안 보이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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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뿌리까지 뽑아주지. 경기 한 번만 지져보고 싶다. 아니 다들 왜 그래요? 아! 나 미션 안에 미션이 있긴 있다. 저기 큐브 같은 애들 잡아야 돼. 두 마리. 지금 뭐냐면요. 보니까 여기 미션에 아 여기 미션이 아니구나. 여기 미션에 출발할 때가 됐어. 이거는 그 비경 가서 잡는 거고요. 네. 이건가? 네. 이거. 이거다. 이거. 두 개 잡으면은 그거는 양내열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잡는 거고요. 네? 그 비경 가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이거 무상의 바위하고 무상의 바람. 아, 전 개인 토벌인데요. 아, 개인 토벌이에요? 개인 토벌은 내가 따로 하지 뭐. 저 혼자는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예, 저 혼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참고로 바람은 그거 안 통해요, 풀. 아, 통하긴 하는데 확산은 안 돼요. 저 어디 가실 건가요? 이제 아래쪽에 제 버섯몬 잡아야죠. 현관 보좌 품말 말 네? 현관 포 현관 포자 분말 예 네, 많이 잡아야 되니까. 아직 다 안 잡았어요? 아래 다 잡았는데. 아 이쪽이면 이쪽이 아니구나. 맞나? 길이 있나 여기? 아니요 밖으로 나가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저거에 다섯 달을 쏟아부었어요. 진짜요? 다섯 달이요? 다섯 달이나 걸리네. 다섯 달까지 필요한가 저게? 하긴 내가 지금 많이 안 깨긴 했지만 이제부터 진심 모드로 제대로 잡으려고 열심히 하는 중이니까. 무상의 바위가 그 전기하고 불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그거 터트리면 금방 잡지 않나? 에? 아닌가? 그거는 무상의 뇌전이고요. 뇌전이었나요? 네, 헷갈려요. 무상의 바위는 바위 속성이고요. 무상의 뇌전 나이다폰 다음에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고아입니다. 직접 피드니 고아니하세요. 와 이렇게 보니까 카드가 좋긴 좋다. 리얼 난 왜 이번 주 편집 기분 좋네요. 왜요? 언제 다 끝났나 보다. 다 잡았나 보다. 이건 그 다음. 야 원신 60일 찍는데 저분 고인물이심. 누가요? 아 LG님 LG님 고인물 맞아요. 이제 뭐 할까요? 솔직히 나 저 쿠키 신호부를 80까지 올리고 싶긴 해. 원마로 껴놔가지고 딜이 안 들어간다. 치명도 넣긴 했는데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치명이 아직 100밖에 안 돼가지고 공부의 일환이야. 카즈아 두 마리에 왜 철판사가 이거 이나즈마 이거 울림풀은 찾기 되게 힘들어요 진짜. 뭐 카드를 별로 써본 적도 없어. 뭔지도 모르겠어. 나이다 수메르 거베형꽃 채집하러 갈까요? 파이팅. 거베형꽃이요? 위치가 어디더라? 잘 따라와. 어허 자꾸 보고 있는 사이에 자꾸 죽이려 그래요. 이거 몬스터보다 더 심한 분들이네. 네 도망가야 돼. 디코 소리하고 경수 맞아요. 그래서 방송은 덥다. 소리를 꺼놓고 디코 소리를 켜놓죠부터. 이렇게 독한 햇빛이라면 서리꽃도 녹아버리겠지. 아 디코 소리 껐어요. 아하. 개화가 좀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팠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신상호 앞으로 왔어요. 지금 연합체육대. 공양할 게 없지. 나 바람이 세 개 있어. 나 바람 공양하고 가야겠다. 바람이 바위고. 냄냄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키가 죽었네. 이런! 화나셔 사건 때렸더니 이키가 죽었대. 사건을 왜 때려요? 테트리오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랬구만. 왜 다들 여기 계세요? 잡고 있어요. 수메르 지역 가가지고 얻어야지. 근데 수메르가 어디야? 아 이거 지도를 안 해오니까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 맵스 켜요. 맵스. 2피 4피 3피 어디갔어? 3피 뭔데서. 지금 저 따라오신건 아니죠 설마? 따라왔는데요? 아니 나는 그 에너지 채우려고 온건데 뭔 소리 하시는거예요? 네. 저도 에너지 채우려고 왔는데요. 대치님은 안 채워도 되잖아요. 와 벌침 카죠. 그럼 성유물 파밍은 어떻게 해요? 네 성유물 파밍. 성유물 파밍은 성유물을 먹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네. 그냥 예 그냥 저기 보물 상자 취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보물 상자에선 최대 감실에서는 4성 나오는 걸로 알고 그냥 일반 보물 상자에서는 3성, 2성, 1성 나오는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비경에서 5성 나와요. 그렇구나. 어쨌든 많이 얻긴 성유물 아 많이 얻긴 얻었는데 뭐 아 헤드샷 죽어라 그러니까 저만 못 뽑았어요. 저만 카자 저만 못 뽑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라고 또 얘기하시겠지만, 카즈야. 네. 나도 카즈야 나오면 잘 키워줄 수 있는데 저런 고바스부보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치치 나와라 치치. 네 치치 나와라. 전 치치 괜찮은데. 이미 확천이세요 저분. 이미 확천이에요. 맞아요. 저도 확천이에요. 다이르크 뽑은 거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저랑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반찬에 카즈야 뽑은 두 명이랑. 반찬에 다이르크 뽑은 두 명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다이르크. 아 저분은 확산이시네. 터져와 와. 내가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냥 터져면 안 죽죠. 됐다. 특성 88 만들었다. 와. 저도 뽑았습니다. 2개. 이야 저만 없어요 진짜. 근데 뭐 하려고 여기로 왔지 근데? 아까 에너지 채우고 뭐 할 게 없는데 여기는. 왜 왔지? 잘 따라와. 보물 상자 안에 있겠지? 보물 상자 안에 있겠지? 아. 와 미발견 없는데? 위험해요. 저 퍼드릴게요. 역시 내가 이겨야 된다니까. 다리님 왜요? 왜 비경이 다 안 뚫려있어요? 뭐라고요? 음왕인 여기 마녀 성유물도 안 뚫려있고 그 천하 성유물도 안 뚫려있고 심지어 몬드 특성도 안 뚫려있네? 그럼요. 안 뚫려있어요. 안 뚫려있는 거 많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한 지 얼마나 됐겠어요 제가. 아 카자 형님이라고 다 뽑아 했는데 카자를 못 뽑았다. 중요한 카자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단 합성하고 이거 다 했어요. 태연님 원마 몇 대예요 태연님?
아, 아니 월드 월드캐 그 할까? 아. 컨티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제3 그거 할까? 그 뭐냐? 제가 또 스패치. 그래 오셨다. 모험 등급 돌파 세 번째 돈으로 해 버릴까요? 솔직히 라이더 있으면은 이력 장목. 차. 원마 없겨서 별로 안 아픈데. 어디 있어? 아, 아깝다. 라이딩 님 한 번 일로 와봐요. 저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해 봐요. 어, 되게 아파. 잠깐. 나 단 내 방에 에너지가 딸피가 됐는데. 잠깐만. 아 실력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예전에는 몰라서 안 했,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지금 알고 안 하는 거거든요. 한 대 맞아 봐요. 맞고 싶으신 분. 솔플 오케이. 끝나고 이거 6분 5분 있다가 끝나고 한번 시간 돌리고 나서 저거 할게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근데? 배추 불 탄다. 이거 어디로 가죠? 이거 울림풀 좀 얻어줘요. 이거 와봐 이쪽으로 와봐요. 되게 어렵네 이거 울림풀. 여기 이거 나 인터넷 보면 사는데도 어려워. 울림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데요? 밀어. 누? 예, 그거 샀죠 당연히. 그거 당연히 샀죠. 네, 당연히 샀어요. 형님 앞으로 한 칸만 더. 잠깐만 앞으로 한 칸만 더. 어디 있어요? 또 주방에서 또 이상한 거 한다 또. 저도 나이다로 바꿀까요? 그럼 와봐요. 나도 나이다.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나리님 이거 뒤로 얼마나 나와요 연소지? 그러니까 지금 해보려고. 잠깐만요. 네, 저희 잠만요. 나도 나이다 있지롱. 나뭇잎을 말린 다음. 올라가 봐요. 재물이 될 사람 올라가 봐요. 빨리 빨리 올라가 봐요. 합니다. 아니 내가 안 했단 말이야. 이야 600이야. 저는 2000 뜨거든요. 여기 2400 집이 오시고요. 오. 우리 에너지가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빨리 네, 죽어야지 2400 방송이 됩니다. 되지. 죽어야 방송이 되지. 일루 체력이 5만이에요. 왜 나이다 오늘 나와라예요? 설명? 한번 한번 그렇게 한번 아 그냥 안 바꿨어요. 귀찮아서. 확인해 봅시다. 2400이 누구까지 저는 금방 합시다. 죽어요. 봐봐요. 죽읍시다. 안 돼! 2290 옆에 형님 점프하자마자 내리자마자 죽었네. 아 2290 아 제가 2400입니다 태연님. 죽었어요? 됐지, 네 죽어! 어, 뭐 어디 갔어? 와, 진짜. 자. 죽어! 거기 계속 계셔야 돼요. 뭐 에너지 없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럼 남자 아니야? 아 남자구나. 아 여자구나. 자. 내가 나왔다. 아싸, 내가 죽였다. 소환소가 가득 찼어. 회원님 아직 나이다가 많이 약하시네요. 아직 많이 약해요. 저, 아, 나이다 아직 강하지 않아요. 성인물도 제대로 못 올리는 걸. 이제 공차하기. 이게 방어 차이네. 방어 차이. 방어력이 높은 사람과 안 높은 사람의 차이다 이거. 히다 방어력 1050. 나이다인데 당연히 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태연님. 여행자로 바꿔야겠다. 가봐요. 저 올라가 있어봐요. 여행자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지. 올라가 봐요. 오셔요. 올라가라고! 불 꺼야지. 태연이 무서워요. 어, 꺼졌다. 도망쳐. 네. 불 끄고 도망쳐. 네. 불장난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라고 계세요. 까비. 향릉이 넘사케가 됐지. 고아, 안녕하세요. 향릉을 아니 퀘스트를 이것저것 하니까 향릉을 하나 더줘. 그래서 향릉이 미쳤어요. 벌써 다섯
다섯 번 뭐냐 저기 운명의 자리가 다섯 개 뚫렸어 지금. 이거 여섯 개 뚫리면은 더 이상 향릉 안 나와요? 아, 아직 약간만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은 스타더스트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 아. 운명의 자리 둘까랑? 근데 다 풀더라면은 스타더스트 다섯 개 나와요. 아 진짜요? 네. 별로 의미가 없네. 스타더스트로 저기 기어킨 거 살려면은 그것도 뭐냐. 그니까 향릉 풀더라면은 이제 향릉 나올 때마다 그 기어킨 인연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미 완전 깨지니까 그러니까 왜 릴리피 향릉은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향릉이 키워진 거예요. 예. 향릉은 솔직히 키우고 싶진 않았었어 처음에. 린 그걸 키웠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번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향릉이 많이 나와가지고 빨리 키워졌죠. LG님 키셨고요. 키시기 전에 잠깐 성형을 아, 이따가 일단 시간 다 됐어 빨리 여러분. 90 찍고 싶다. 예, 여러분 시간 다 됐어. 시간 다 됐어요. 30분 다 됐어요. 네. 자, 다들 이제 개인 모드로 진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스나리 저기 함께 한번 가겠습니다. 아, 자 예측 한번 하자 진짜. 치. 아, 안 나오는구나. 일단 줄 텐데. 치. 진짜 되라. 아 진짜 제발. 시체 자성이라는 자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요. 이제 확 픽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뚫기 나오진 않는다는 거. 이거 뽑기 기록 좀 봅시다. 스탬 몇이에요? 우선 캐릭터의 기본 획득 확률은 0.6%이며 총 획득 확률 천장 포함은 1.6%입니다. 최대 90회 기원 시 우선 캐릭터를 반드시 획득합니다. 아니 이거 풀어 가봐요. 그 딱 5성이 나올 때까지만 가봐요. 5성이 나올 때까지만. 5, 6. 아니 반대로. 저 의외로 5성 잘 안 나왔어요. 8. 아까 4쯤에 있었잖아요. 있었나? 4쯤에 있었어요? 나 왜 못 봤지? 네네 그러니까 반대로 가보라고요. 반대로 제발. 분명 아까 그 중간에 노란색으로 본 것 같은데. 아 저기다 2. 그러면은 8. 8 스탯. 이야 안 나오겠네. 안 나올 것 같다고요? 근데 왜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나오지? 일단 반차 두 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발 신이시여 그냥 여러분들 예상을 뚫고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가자 너 써보니까 괜찮더라고. 나오자 진짜 제발 색깔 노랑 이때 나온다고? 노란색 이야 건너뛰기 했잖아. 뭐야 향릉 풀돌 되자. 아 시카노인 헤이조. 헤이조 또 떴네. 아 헤이조구나. 자기 공유 누르시면 챕터 획득 50원 적든.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일단은 절대 안돼. 어떻게 옆배가 나오긴 했는데. 아 못 걸었어. 그 다음에 2연으로 절대 안되겠지만 오션픽 가능. 2연으로 했을 때 안 되겠지만 나 이거는 기대 안 해. 솔직히 이거 기원 두 개 쓰는 거는 기대 안 해요. 저 악잉 좀비님이 친한형님이죠? 악잉 좀비님은 친한형님 아닌 걸로 아는데. 100% 천포. 오. 호나미님 아닌가? 아 호나미님이구나. 네. 호나미. 왜요? 뭐? 헷갈려. 아. 아니 카톡닉이랑 티티닉이 다르신 분들은. 뭔가 비교하기가 힘듦. 이분이 누굴까? 야 이래서 만약에 한번 돌렸는데 나오면은 진짜 여러분들 배 아프겠다. 괜찮아요 얼마 안 그렇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단차로 뽑으신 분들이 적진 않아요. 맞아요. 아 진짜 17년에 뽑았어요. 제가 개인분들 중에서는 웬만하면 시간차보다 단차로 뽑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안 나오겠지. 기대도 안 해. 일단은 그 후의 이야기가 있긴 한데. 기대 안 해. 나린이 뽑고 나서. 기대 안 해. 기대 안 해. 기대 안 해 별로. 기대하는 말투. 그렇지. 뭐 내가 그렇겠어. 네. 네. 뭐 그렇겠어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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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혹은? 재미없게 끝났습니다. 아주 그냥 재미없게 끝났어요. 아 당연하지. 1%에 나왔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를 좋고. 다른 분이 한 번에 네. 사실 기대하는 교환. 솔직히 기대는 했지요. 상점 교환. 이것도 있어. 아 저거. 이거 7번 돌려볼까요 한번? 그 먹기 기록 한번 봐봐요. 솔직히 말하면 히나타이노는 별로 안 부러운데. 희나기 만약 아야카랑 같이 있다면은 그럴도록 좋겠다. 어 이거는 나올 있겠지만. 수도 있겠는데? 꽤 오성이 이건 오성이 잘 안 나오나? 솔직히 그냥 희나기만 뽑은 거는. 아, 네. 네, 희나기만 아야카 희나기랑 아야카면 괜찮겠는데. 아 진짜요? 나린님 뽑기기로 오성 나올 때까지 가보셔야 아닌가? 오성 픽 가능. 이거 7번 한 번에 돌리겠습니다. 예, 7번입니다. 아니 그니까 뽑기 기록을 보시죠. 뽑기 기록을 보여달라고. 뽑기 기록 한번 봐봐요. 보여줬잖아요. 기록. 아니 5성까지 안 나왔잖아요. 예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안 보여줬잖아요. 다르다고요 그거. 맞아요 걔 달라요. 그래요? 네. 이게 끝이에요. 50. 다음까지 10, 50. 애매한데? 53. 애매한데. 나리님 그것도 다 샀어요? 뭐요? 스타더스트. 스타더스트 아직 안 떴어요 저는. 그때 사고 아직 안 떴어요. 스타더스트는 그거 굉장히 늦게 뜨더만요. 한번 사고 일주일 뒤에 뜨는 다른 거랑 너무 다른데? 나리님 경험치 있으면은 차라리 더 시간은 뭐가 사는 게 나은데 단초보단? 아니에요. 그냥 쓰는 게 어차피 방송인데 뭐 한 달에 바뀌어요. 아 진짜요? 아니요 방송인데 그건 손해예요. 그거 떴다. 자 한 번. 아이고. 한 번. 아 저거.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기적은 일어날 거야. 설마 7번 다 이렇게 나오겠어. 절대 안 일어나요. 설마 7번 다 이렇게 나오겠어. 아 성도 그 천장 있어가지고. 저것도 보라색은 뜨겠다 그래도. 맞죠? 보라색은 떠요. 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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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저런. 네. 기적은 없답니다. 누구예요? 기적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날 거예요. 라고 당연하지. 거짓말. 이미 보라색 떠서 확률도 없어요 이제. 아니, 누가 이 확률을 조작한 거에 틈이 없죠 이거. 저희 나올 확률 천장 없이 0.6%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란. 신경 하시는 게 더 낫다니까. 에이. 보라색 떴네 그래서. 어 디오나 또 나왔네. 안 키운 앤데. 디오나 나쁘지 않다. 디오나 나쁘지 않은데. 저기 공유 눌러요 공유. 아우 저. 젠장 못 눌렀어. 다음에 누르면 되지 뭐. 한정 교환 가가지고 더. 자 절대 안 돼요 떴습니다. 단타 두 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고요? 네. 네 스타더스트로 지금 두 개 살 수 있어요. 아니 스타더스트로 지금 살 수가 없을 텐데. 아 살 수 있구나. 스타라이트 있잖아요. 님 눈에 앞에 있는 거 그 두 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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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하자 진짜. 노 왜 왜 노노노야 왜 왜 왜 왜 왜 왜 노야 왜 왜 왜 왜 왜 왜 노예요. 왜 노라고 하는지 봅시다. 만남의 인연 왜 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비월킹 인형 가야지. 아니 아기전민이 제 고스나리 기회 없애버리려고 진짜. 아니 카자 아니, 뽑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니 비월킹 인형 괜찮아요. 비월킹 인형 괜찮잖아요. 애초에 저거 그치 이게 낫잖아요. 네. 아니 이 아깅좀비님 지금 어, 고스나리를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뻔한 수작에 고스나리가 당할 뻔했네. 진정, 네. 진정 진정 그 네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아깅좀비님은 그 나리님이 방금 전에 만남의 인형 가찰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아깝죠. 이걸로 듀얼키 인형 안 사면 아깝지. 일단 모아둬요. 아리님 단차 돌리시고 밑에 공유하기 꼭 누르세요. 50원석 줍니다. 네. 네. 누를게요 꼭. 네.
젠장! 나리님이 말을 안 들어놓고 나리님이 화내는 이상한 상황. 아까 대찌님 아우 저 진짜 화난 말투였는데 뭔 소리예요? 상주 기원 가보실 상주? 상주 기원이 어딨어? 뭐가요 상주? 무기? 무기 말하는 것 같은데요? 디코 사진방? 디코 사진방? 나 이건 뽑은 적도 없는데. 천공 사이노 천공 사이노 난 나는 카자야. 네 천공은 그리 안 물어봐도 천공 난 난 카자야. 상키에서 뽑은 거면은 아 제발 제발 포점도 나왔는데 당시도 아닌데 아 아깝다. 좀만 더 밟지. 자성이네 자성 용아 끝. 예. 에이 밑에 공유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아 맞아. 다음에 누르죠 뭐. 다음에 누르죠 뭐. 아 진짜 깜빡했네. 예. 괜찮아요. 저. 아. 나이다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부럽진 않은데. 자 다음 들어오실 분 두 분 두 분 계시죠. 아기준비님하고 엘주님 들어오세요. 큐브는 저거 제가 따로 그냥 돌리겠습니다. 페이몬님이 그건가? 아 그러니까 여러분 네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방송 11시 반까지 있으면 제가 구독권 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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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니까 예 표 마감부터 해줘요. 마감 안 했구나. 할게요. 어차피 마감 해도 똑같네. 이야 10포인트 4포인트 걸어서 10포인트를 얻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엘지님 디오나 일단은 왠지 참을 때마다 본 것 같은데? 근데 저 저분이요 제가 원신 시참 방송 다 들리거든요. 그때마다 저분은 만나는 것 같은. 누구요 누구요? 그리고 그분 특징들이 있는데 특히 뉴비 방송 자주 들었지. 뉴비 뭐 참지. 오 얘도 키워까 나도 있는데 얘. 아니요. 이따가 조금 아플 거야. 일단 뭐 할 거냐면요. 아, 깔끔하게 처리해야 돼. 아니요 절대. 일단은 뭐 할 거냐면요. 소재를 모을 거예요. 게다가 저분이 믿을만 한 게요. 저분도 L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에? 못 들었어요 방금 전에. 믿을만 합니다. 아니 물어보세요 믿을만... 나리님은. 일단 네, 겁의형 꽃 모으러 가죠. 겁의형 꽃. 이야 처리하고 싶다. 난공. 위치를 외우고 계신 개인적으로 제발 이라는데요. 그러면 뭐 어떤 거 하지? 아니 내가 웬만한 거는 향릉 거 이거 다 모았고 뭐 이거는 지도 보면서 다 얻고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못 얻는 것들이 있어. 내가 지도를 봐도 못 얻겠어. 특히 이거 울림풀 이거 되게 얻기 힘들어요. 예 그거 난인 이나즈만 마신 다 깨셨어요? 아니요 못 깼어요 아직. 빨리 안 깨요? 아니 지금 열심히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 아직 안 떠서 그래요. 에? 아직 안 떴다고요. 잠시만 그 나린님 잠시만 그 퀘스트 창을 봐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봐요. 예. 지금 뭐 GA씨는 또 왜 막혔어? 아니구나 깜짝이야 너네가. 지금 이거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다 깼는데. 이나지마 일루와 함께 무대 구경하기. 와 아직 힐링 컨텐츠 하고 계시네 마시님. 네 아직 힐링 컨텐츠 하고 계시네. 아 힐링 컨텐츠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우와 이 큐브 같은 애는 누구야? 그 메흐락. 그러면은 그래요 하면은... 그래 자제는 제가 모을 테니까 그럼 뭐 할까? 보스를 잡아야 될까 아니면은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아 저기 특성 올리는 거 그거 얻으러 갈까요?
나리가 특성을 올리고 있어. 이거 근데 코인이... 간원의 철학. 간원. 열심히 도망쳐. 지식의 가치. 이거는 같이 할 수 있잖아. 네, 맞아요. 태연님, 이분 공개 임무도 안 열어놨을 텐데 라이덴 임무로. 아직 제가 이거 진심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다고요. 일로 와요. 저 그 뭐였지? 타이나리 나오고 한동안 안 했다가. 맞아요. 타이나리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안 했다가. 나리님 지금 몇 명 있어요? 하는 사람? 지금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누가 들어올 거예요? 엘링크님 계셨고요. 이제 타이머 들어갑니다. 엘링크님 들어오시면은. 잠만 야란을 어디 가고 싶어? 야란 잠만. 미국의 명승고지를 둘러보고 싶다면. 아 뭐 시야도 관계 없습니다, 엘지님. 네. 검콩님 계시나? 아이요. 계시네. 와 많이 계신다. 많이 계신다. 16명이었네. 단인 이 중에서 5명이 누가 걸릴까요? 다인 도전 이걸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맞나? 잠깐만요, 아야카드 되신다고요? 에 원경. 아, 이 원경 원경 맞죠? 원경 맞죠? 원경 그 한번 보실래요? 괜찮아. 원경 그거. 템을 보시라고. 템을. 다인도전 맞죠 이거? 다인도전 누르는 거 맞죠? 예, 다인도전. 그러면은 이제 그냥 박아버려야지 또. 네, 난 이거 해놓고 놀아야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티 레벨이 낮대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다고 그러다가 큰일 나요. 안 돼요. 레벨 낮아도 잘만 돼요. 그리고 한 명 안 온 것 같은데 기분 뭐지? 나 왜 안 들어가셨지? 안 들어가셨어요? 한 명 안 온 것 같은데. 휘둘렸나 봐요. 다시 나갔다 들어올까요? 예, 나갔다 오세요. 아, 잠깐만. 근데 한 분 안 들어오셨네. 잠만, 나 근데 아 왜 나 저 엘리스님을 어디서 본 거 같지? 나만 카지야 안 나와. 엘지님 카지야. 아, 아니다 여기서 타방 한거 하면 안 되겠다. 방송 끝나고 시간. 와 이건 뭐야? 얘 뭐야? 뭔데 67 레벨에 지구와 죽일 수 있는 건가? 윤석임. 네. 갑자기야 누가 키우는 애완동물인 줄 알았네. 엘지님. 네. 혹시 아로 시작하고 약으로 끝나시는 분 알고 계신가요? 방송 끝나고 시간 잃게요. 아 얼른 아로 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로 시작하고 약으로 끝나시는 분 알고 계신가요? 아로 시작하고 들어오셨나요? 왠 들어오신 게 맞는 것 같아. 준비. 네, 다 오셨네요. 전에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얼른 잡아줘요. 비경으로 일단은 자재 엄청 모으죠. 따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 형이 우리 세 명이라면서 뭐라 말했던 적 있었던 거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신 거야? 아니 이거 깔아놓고 놀아야지. 좀 딜세팅을 좀 할까? 잡아요! 어? 어 들어왔죠? 아 뭐야 여기 특성 비경이? 네 특성 비경. 타이너리 특성 올리신대요. 혼자는 되게 어렵게 잡았는데. 근데 어렵게 잡았는데 그 금색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확률이 좀... 금색이 있나 여기에? 아니 그... 제일 높은 거? 노란 색깔. 어... 금색이 있구나. 어, 특성에도 금색이 있어요?
기력 창목. 성우물은 금색 있는 걸 알겠는데 금색이. 그거 1단 1, 2, 3 해가지고 있잖아. 머리까지 뽑아주는 건가? 잠시만 한번 확인해봐요. 다 잡아요. 잘 안 보이지? 한 마리 더 떨어졌다. 특성은 보라색이 최대 아니에요? 네? 그 특성 보라색이 최대 아니에요? 어, 특성 재료 말고 특성 책. 네, 특성 책이. 아, 그 배경은 보라색인데. 아, 보라색까지만 있대요. 네, 보라색까지만 있대요. 잘 안 보이지? 제가 특성, 저도 특성색 노란색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걸로 착각했어요. 베개는 보라 색깔인데 색은 노란 색깔이어가지고. 누구 한 명 나이 다 들어줘요. 헤이모님 나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퀴어네 지네스네. 농래 써요, 농래. 농래를 미리 만들어주길 농래. 잘했다. 왜요? 이거 농래 쓰면 뭐가 좋은데요? 그게 퓨어 레진, 어. 저 롱레는 40개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퓨어 레진 쓴 거에 비해서 두 배로. 아, 근데 타임, 나 이미 아라이텀이랑 나이다 다 10인데. 그러면 지금 롱레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나 이거 써도 쓸모가 없는데? 근데 금색이 안 나와. 나 이미 아라이텀이랑 나이다 10이라. 야, 계속 도전하기가 안 되는구나. 아, 된다. 되는데요? 기다려봐요. 알고 근데 있어요. 근데 지금 율령 측령이 뭘까요? 마이르산 기대고다셨다. 내가 또 잘못 이름을 모르겠다. 이름은 나도 모르겠다. 율령 측령 좀 율령. 어쨌든 율령. 이거 합성으로 해가지고 금색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많이 잡아놔요. 이름을 잘 외우고 계시는구나 저분들은. 나 그냥 있는데 위치만 기억하고 그냥 가는데. 다들 어디 갔어요? 어, 다 나갔나 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야, 비경 한 분 나가셨는데? 나름 그 비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시작 안 했어요? 아니 누가 나갔어요? 아, 누가 나가셨지? 아, 어라 한 분 아직 율령 풍령 주술 그게 아 테이블님 나가셨다. 아하. 그러면은 한 분 더 들어오세요. 쓰실 수 있습니다. 마이르상 도데스가. 잠깐만요. 아, 율령, 측령, 주술 뭔가 했더니 얄미고. 어, 들어오셔도 되죠? 처음에 남긴이랑 태연님 들어오셨고요. 들어오세요. 아니 자꾸 에너지가 달잖아. 거기 버섯 옆에 있으면 에너지 계속 달아요. 그냥 따는 게 아니고 누가 때려서 따는 거잖아요 지금. 달아요. 네. 이제 번개해가지고 범위가 늘어났어요. 와우. 빨리 힐 받으세요 빨리. 어떻게든 고스나리 나... 몰래 죽이려고 아주 그냥 작정하신 분들 같아. 죽이는 수준인데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아 알겠어요 분야장님. 마이르 상황 찌기노 찌까이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물로 안 세니까 근데. 최하자 마시. 이거 딜이 센 건 아니라서 이거. 일단은 타이나리 이거를 좀 많이 얻을 거니까 이거. 누가 다른 것보다 힐이 더 빨라. 오케이, 렛츠 고. 엄마 근데 태연님 이 조합의 카자? 이 조합의 카자는 별로 안 좋은데. 아, 나도 그 조합의 카자 안 좋은데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냥 나이 조합이 돼야지 뭐 듣던가 말던가라지. 네. 원경 아니지 않아요, 나리님? 나리님 잘못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뭐가요? 원경 아니라 그거잖아요. 그 뭐였지? 나 지금 못 들어갔는데. 원경이요. 그 가기 전에. 자, 나 다시 나갈게. 다시 나갈게. 다시 나갈게. 아, 맞네. 원경 맞는다. 원경 맞잖아요. 맞잖아요. 원경 맞아요? 맞잖아요. 아하. 맞잖아요. 나 생각해 보니까 난 대진이 왜 그래요? 고바시보 오늘의 진정한 고바시보의 타이틀은 대진님이신가요? 네. 잠깐만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 잠깐 그만 봐줘요 이러다가 시청자분들 실수했을 때는 엄청나게 물어뜯는. 네. 아이 선 쿨타임이 왜 이렇게 길어요? 1초 해주시지. 나 질 종료. 어? 찍었는데 맞죠? 오크레타네 쇼 데쇼 치카이데 30분 시기따라 즈기니와 나까 마이오네 장도 이쇼니 타이나리오 슈츄 떼끼니 나까 세조 쇼또 못 떼이마스
나왔다 나왔다. 잡아요. 어, 안 잡아요. 들어. 어디 갔어? 아, 들어. 안 들어온 사람이 있네. 농래는 두 개를 주는 거였구나. 근데 농래 안 만들고 오셨어. 농래는 어떻게 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얻었는데? 밖에 나이다 두고 오셨는데. 네, 야이미코도 두고 왔는데. 뭐야? 왜 못 들어왔어요? 아니 이쪽으로 어그로 끌어봐요. 이쪽으로 어그로 끌면 닫긴 하거든요? 네, 나 아니야 이거 다 같이 해요. 이미 있으니까 다시 해요. 아니 그니까 구석으로 뭘 나간다고? 나갔다 와요. 나갔다 와요. 아니 나리님. 나리님. 네. 나리님. 왜요? 야이미코랑 그 종료를 두고 왔을 모르겠는데 야이미코랑 나이다는 원거리 공격이 벽 뚫고 가능한 애여가지고 벽으로만 가시면 같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나가신다니 정말. 아 그래요? 네. 알려주죠. 아니, 왜 늦게 알려줬어요? 불린다 됐다. 아니 애초에 엘링크님이 벽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됐어 여기만 봐요. 여기만 궁이 닿아요. 미안해요. 이제 시작해도 되죠? 그리고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비경에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로봇 때려잡고 있는데요. 네, 나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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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 그럼 어떡해요? 지금 시작해요 말아요. 나리님. 왜요? 그 시작하실 때 분명히 열쇠 안에 다 들어오셨는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저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아, 거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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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함부로 누르지 말고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누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만요. 나리님 들어간 네. 거 아니죠? 네? 들어가는데? 아닌가? 다 들어와 오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앞에 있다가 다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10개를 누르면 되잖아. 네 그거죠 뭐. 바로 누르는 게 아니고. 나리님 혼자예요 지금. 나리님 혼잔데요? 왜 혼자예요? 나리님 혼자 시작하셨으니까요. 나리님 뭐 하세요? 아니 잠깐만 뭐예요? 아니 나 혼자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지? 아니 그니까 같이 하려고 초대를 보냈을 때 네. 이미 아직 하는 중이어가지고 초대 메시지가 안 갔고요. 그리고 그걸 모르신 나리님이 그냥 시작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다 체크가 돼 있길래 다 돼 있는 줄 알고 시작했구만. 그게 아니었구만. 그거 나리님 캐릭터가 체크돼 있는 거예요. 아하! 어쩐지 체크가 빨리 되더라. 혹시 저희하고 하기 싫... 어머... 빨리 요요 공격! 요요 공격! 괜찮아 괜찮아. 그래 어쩐지. 아 귀여운 애 두 명에다가 랑자. 아 랑자 부럽다. 야, 랑자 혼자서 빌었다. 다 준비되셨죠? 일단은 가겠습니다. 랑자 파로전 없으면은 파로전 없으면 기대합니다. 근데 랑자가 언제 나왔던 거예요? 랑자 34버전이에요 전반. 저 파로전 2돌밖에 없어서 안 돼요. 아하. 저도 파로전 6돌 있나? 이 사람 여기들? 여기에? 파로전 6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 파로전 1돌이에요. 아이고. 자 앞에만 가 있을게요. 다 들어오시면은 그때 시작하도록 하죠. 저도 2돌이요. 응애 키라라 1돌. 자, 다 제 앞으로 오세요. 와야지 시작합니다. 사피님 오실 제가 물 좀 마시고. 아. 다 왔는데 물 마시는 나리님. 야. 율령. 키고 말할 게 없네. 고스나리님 선물 드릴게요라는 한 말을 하셔야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많구만. 율령. 선생 칭령. 능숙이. 맞네. 나리님 쪽은 더 크다. 아 잠깐만 나 이거 힐템을 일망타진. 강랑자 피가 심상치 않아요. 에너지 나가. 야 에너지 다는 거 봐봐. 이거 심상치 않아요. 야이미 거가 정말 편한 데긴. 아우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고바 15를 외쳐요. 제일 할 말 없다는 건데. 고바 15. 강랑자 체력이 17,651이거든요. 와. 태연님 한 번쯤은 궁도 빨아줘요. 와 잠깐만. 나이다 궁이 중요하거든요. 시가 그거 아까시는데. 일만 사진 꽤 깠다 깠다. 분노의 반응. 잡았어. 오케이 좋아. 잘 따라와. 아, 여기 여기가 아니지. 나도 여기서 가장 잘 가장 날먹지기라 내가. 뭐 날먹날이에요. 저 혼자 하셔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다 같이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네. 내가 제일 날먹이긴 한데. 계속 도전하게 할 건데 나가지 마세요. 아 근데 농내 안 만드세요? 안 나가요. 아까도 안 나갔어요. 나리님만 나갔어. 맞아요.
저 안 나갔는데요? 그 근데 나리님 왜요? 농축레진 안 만드세요? 뭘 뭐야? 농축레진 한 번 돌 걸 두 번 끼고 계시 두 번 돌고 계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합성돼서. 네?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볼게요. 농내는 그냥 얻는 건 줄 알았어. 이게 아니었네. 아리님 허접이야. 한마디로 저희 이거 8판 해야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 지금 나리님 이제 어떻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면 지금 바로 만들죠. 합성대 맨 위에 있어요. 합성대 들어가면 바로 있어요. 바로 아니 안 돼요. 지금 못 만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리님 근데 어차피 지금 야, 잡아요. 이렇게 많이 잡아서 전투력도 올리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제가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리님 리얼 평판도 안 했다나. 소리라면 다 들었다. 있던데. 침략. 올려서는 있겠죠. 저 솔직히 근데 나리님 버섯은 하시려나? 아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아니 이거가 원신 유비 꿀팁에 찾아올 있는 건데. 난 농내는 뭐지 얻는 건 줄 알고 못 하는 줄 몰랐는데 뭐야?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어? 깜짝이야. 성공했네. 와. 어 성공했네. 어 위험했다. 야 위험했다. 아 나린이 왜 죽음 판정된? 에? 죽었어요. 그렇네. 잘 따라와. 나린이 왜 죽음 판정된? 뭐 아까 방금 궁수는 모션 봤는데. 나도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죽었나 보다. 저 없어도 세 명이서 깰 수 있나요? 아, 깨겠지. 고스나가 있어야 깨겠지. 나리님 없이 강남도 한번 날아줘요. 나리님 없이 세 명이서 깰 수는 있는데. 오케이, 한번 지켜볼게요. 근데 나리님이 보상을 못 얻죠. 에? 그리고 그 아 깰 수는 있는데 나리님 월드에서는 못해요. 나리님이 시작해 주셔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일단 허락을 해야지. 허락하고 뒤로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예. 한 대 때리고 빠져요 나리님 그거도. 아 네. 한 대는 때릴게요. 어제 원거리라서 괜찮아요. 다 와요 빨리. 아 나 방랑자차 갖고 싶어 저거. 남자. 여하는 분할수. 때렸고 때렸고 빠질게요. 어떻게 이 설마 깨겠어. 골피나리님 도와줘요 라고 이제 나올거야 이제 좀 있으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그냥 종료를 해볼 것. 아니 근데 지금 생각보다 이거 엄마 폭이 안 뜨네. 잘 뭐야 깨겠는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다는 거야 도대체. 와, 나 혼자 할 때는 만 데미지는 안 나오는데 체육에 나왔을 때 6000 데미지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아니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빨리 깨시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랑자 세팅 다 맞게 했는데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지? 파루잔이 없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딜은 들어가긴 할 텐데. 아, 확산이 없어서 그런가 할 거예요. 네. 확산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뭐 쓰세요? 어때가 어떻게 쓰세요? 아니, 근데 내가 저분한테 물어볼 처지가 아닌데. 타이나리 올릴 수 있겠다. 매월이면 저분한테 배워야 되는데. 어떤 거요? 타이나의 특성을 다 올려. 지금 레벨 보면 원신을 제가 배워야 돼요, 선생님. 어 지금 말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 엘링크님하고 대지님하고. 에? 엘지님이 하셨나요? 안 돼요. 오 그렇군요. 자. 설마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골키나가 좀 늦어요. 네 느려요. 네. 잘 안 보이지? 시험 느린 게 아니라 괜찮아요? 죄송해요 저희 아 저희는 아니지 그냥 보스가 지금까지 말하고 계셨던 거 나 그럼 누군지 알고 계셨던 거 그니까 저도 누군지 되게 자연스러워. 뭐야
뿌리로 돌아가기 마련이지. 잠깐만. 재도전하면은 얘네 다시 다 살아나는 거 아니죠? 재도전. 모든 플레이어가 전투 불능이 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이건 진짜 구경하는 거잖아. 그래, 내가 구경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죽은 거라고 얘기할 순 없겠다. 아, 이렇게 사는구나. 어, 외부의 목소리는 잘 따라와. 외부의 그거는 그거구만. 근데 방랑자가 전기랑 겹치면 무슨 효과래요? 특성 한번 봐야 될 것. 특성 한번 봐야 돼요. 이거 방랑자는 전기가 없나? 아, 이건가? 아, 이거다. 일반 공격과 강 공격이 적을 명중 후 원소 에너지를 0.8% 0.8포인트 회복한다. 해당 효과는 0.2층마다 최대. 그냥 원충이네요. 그냥 원충. 원충이네. 궁 여러 번 칠 수 있게 해주는 거네, 번개가. 어? 화윤이 지금 식사하시는구나? 나 지금 봤어. 야, 더 강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만. 날아라 방랑자. 야, 나도 방랑자 얻고 싶다 진짜. 빠져! 빠져! 나리님. 왜요? 방랑자가 좋아요? 카즈아가 좋아요? 중량, 중량.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카즈아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저 아, 너 분리도 더럽게 들어가네 진짜. 근데 방랑자가 갖고 싶긴 해. 야, 데미지가 역시. 아, 나이다가 저걸 끼니까 데미지가 더 들어가네. 네, 나이다 덕분에 번개질이 더 들어가요. 어, 아, 초반도 돌았나? 잠깐만. 잘 따라와. 가장 높게 길 낼 수 있는 게 토끼님. 맞아요. 잘 안 보이지? 근데 가장 한 번은 죽이고 싶으면은 저기 대띠님이 쓰실 수 있는 만개판 같죠? 만개? 만개 아닌가요? 개화인가요? 그 개화, 닐루 개화 봤어요. 아, 개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만개가 아니라 개화구나. 아, 어렵다. 근데 이거 다인 모드는 제가 오늘 처음 해봐요. 디코를 왜 하시는 거임? 아, 그냥 네, 고스네의 목소리 혼자 듣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을 겸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나냥님 들어오시고 하나망님 들어오시다가 같이 놀다가 나냥님이랑 하나망님 나가시는데 갑자기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두 명이 오고 그렇게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쵸,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나리님. 왜요? 월드 캐징의 스패책 안 하셨죠? 네? 스패책 어떤 거요? 스패책이라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타나라. 어, 아무튼 그런 애가 있어요. 일단 뭔진 모르겠어요. 그거 해주세요 나중에. 불 뻔했어.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았으나? 몬스터한테 닿는 에너지가 아닌데? 파이팅! 파이팅! 죽을 뻔했네. 아이다만 잘 걸어주시면 돼요. 잘 따라와. 속이라면 다 들었다고. 아, 개화로 다니죠? 이런. 아, 원래는 동료 있어서 이런 거 무섭지 않은데. 잘 따라와. 고공하기 없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아, 잘 총료할 걸. 개기 후회되네. 잘 따라와. 네, 종료 몇 돌이세요? 종료 2돌이요. 아, 2돌. 2돌이면 되네요? 2돌이면.
아 부럽다 멘티스님. 아 아깝다. 그건 나도 좀 줘요. 오늘 뭐 카자 뽑지도 못했는데. 카자 출시 때 뽑은 자는 우승이다. 아 장난이 있었. 아 진짜 근데 종료 있었으면 게임 편하긴 하겠다. 종료 있으면 게임 진짜 편하죠. 승리다 젠장. 아니 나 진짜 그냥 겁먹지 않고 그냥 갈 텐데. 정작 종료 나선 비경에서 잘 안 70대 떴어. 뽑음 이런. 전 70대 아. 다이로크 나왔는데 개화팟이 다 뛰죠 요즘 나선은. 이 개화팟 너무 사기예요. 아 근데 좀 아니 저기, 라이다가 뽑기 좀 좋게 좀 해주지 들어가다 보니까. 가차 좀 좋게 좀 해주지. 지금 나이다 킹률만 봐도 97%. 열 나이다 보유율이 95점 몇이었는데 킹률이 98이었나 97이었나 포인트가 또 아 킹률이 또 0댐 이런 움직이긴 했죠. 말이 안돼. 좋다 좋았어. 궁 다 맞췄다. 왼수기 잘 따라와. 이제 다른 애들 잡으러 갈까요? 네. 뭐 잡으시게요? 볼게요. 뭐 잡아야 되는지. 픽돌 나왔네. 픽돌? 스펙카만 하시는 건가? 모나는 그 모나가요 피해서. 특성 중에 키 올려준 거 있어요. 모나는 딜량 조작 장준 하나죠. 향크 아 그 뭐였지? 카즈아 모나 베넷. 네, 그 세 명. 네, 일량 주작단. 자, 이거 뭐, 이거 가죠. 창의 인도로 가죠. 체력이 없어요, 다들. 왜 이렇게 체력이 없어요? 바, 여기네. 창의 인도가 여기네. 예. 바람과 함께. 갈 필요 없네. 여기네. 특성 비경은 인도. 잠깐만, 타이틀에도 안 되는구나. 이거죠? 일어나라. 이거 맞겠지 뭐. 출발할 때가 됐어. 어, 잠시만. 혜연님 왜 왕관 없어요? 있네. 없는 줄. 게임 쉽게 만들어주지. 엘링크님이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해요? 다시 보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초대 도전 시작 옆에 초대 있잖아요. 초대 있잖아요. 초대 버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일부러 뜸들인 거 같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조용히 하세요. 그냥 좀 그냥 넘어가주면 안 돼요? 아 그러셨구나. 역시 고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 고바스보다 아니고. 근데 난 여기는 잡아본 적 없어서 모르는데 여기는 뭐예요? 대치님 방송을 아시는구만. 특성 비경 어차피 다 같지 않나요? 라이다도 비슷할 텐데 타이라이다. 네 특성 비경 다 똑같아요. 나오는 거. 똑같구나? 나오는 거. 잠깐만 근데 타이나이랑 얘랑 그 타이나이랑 나 뭐냐 누구지? 나이다랑 같은가요? 비경이? 아니요. 다르죠. 아니요. 나이다는 묘원이고요. 타이나이는 아까 나리리 마신 거. 보스는 같아요? 그 나오는 애는 같은데 나오는 보상이 달라요. 이겨주세요. 됐다. 됐다. 행성이 떨어지는데? 보박 받았다. 그냥 잘 보고 하면 됨. 야 에너지 다는 거 봐봐. 와 엘지님 종료 넣는 게 더 나았어요. 우와 행정 써진 거 봐봐. 야 토크 진짜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좋아. 와 딜 장난 아니다. 맞다 성파. 와 피가 한 거 같다. 피 단단하다. 힐러가 필요 없는데. 근데 왜 동료는 달았어요?
원래 덮여야 돼. 야, 종료 장난 아니다. 아, 원래 덮였어요? 네. 종료 장난 아니다. 종료도 떴으면 좋겠다. 종료 호마 쓰고 있나? 종료 호마 끼고 있어요. 호마의 딜종이라. 픽돌로 종료 안 뜨나? 아, 그러면은 뭐 젠장. 아, 진짜. 아, 왜 좋은 거는 없는 거야? 치치는 5성인데도 있잖아요. 픽돌이. 치치는 왜 있고 종료는 왜 없는 거야? 걔는 한정이고 치치는 상신이니까. 이제 나리님이 다른 소품 좀 하시면 될 텐데. 나리님이 물 같은 걸 주면 될 텐데. 하이난 종료 이거 필드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딱 궁쓰면 한 10만 이상은 박혀서. 와, 장난 아니다. 케이크바이네. 같은 5성인데 이런 차이가 난다고? 케이크바. 신님들 아니잖아. 방금 10만 박혔다. 와, 10만. 우리 가스 뽑아주지. 네. 와. 야, 얘는 가는 거 봐봐. 아싸,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와, 얘가 왜 특화가 돼요? 저 큰 모니터가 특화가 됐어. 맛있다. 그 동력 공마들은 특화돼요. 맞아요. 동력공이 석화라서. 좋아. 비경 이럴 때 많이 모으자. 제발 농래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 나리님이 라이트함으로 바꾸면 지금 제가 쓰는 덱인데. 아, 제가 나이다로 바꾸면은 제가 된다고요? 아니, 아라이탐. 그럼 제가 다음 판에 나이다로 바꿀까요? 제가 아라이탐을 제가 이 덱으로 쓰거든요. 아라이탐, 야에미코, 나이다, 동력.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캐릭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이다 궁 걸고 나이다 이 걸고 야에미코 깐 다음에 아라이탐으로 날뛰면 끝나요. 그쵸, 성유물 중요하죠. 맞아요. 동료 빨리 날라와라. 여기 그 캐스트를 많이 해야겠어. 에디님 궁금한 거 있는데 4레일 하시나요? 네, 4레일 해요. 몇 레비세요? 50레비. 컸다. 봉지다. 70레비 만렙 아닌가? 아니, 70레비. 4레인 70레비 만렙이에요? 그러면 에디님 정도 실력이면은 은랑이랑 제레 다 있겠죠? 네, 은랑이랑 제레는 다 있죠. 은랑 제레 망치까지도 있는데.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해. 저는 너무 체 때문에 체이케라서 은랑 1점만 줬거든요. 양내 하나 쓰고. 그리고 와, 이제 다음 나선 뽑을 거예요. 나선 몇 렙까지 갔어요? 몇 층 아니에요, 나선은? 나선 층이에요, 층. 7. 나선 아무튼 어쨌든, 네. 8층 해도 것 같아요. 저 5층에서 그만뒀습니다. 몇 별이냐, 이게. 5층은 두 팀이 필요하더라고. 10층 3까지 해놓고 안 하고 있다. 근데 그거 저도 꼭 8명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6명, 아니 3명씩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랩이 낮아가지고 될런지 모르겠네요. 10층까지 3명으로 그 오래. 그럼 5층은 좀 될 것 같은데. 아, 저 그러고 보니까 아야토랑 유유로 TBT까지 계신 분 본 적 있어요. 아야토랑 유유? 아야토 유유. 어, 진짜. 그래도 그거 보면서 그거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킨까지 보여줘서 뭘 할 말이 없어. 잘 안 보이지? 멋져요. 야, 잠시만요. 나이다가 죽으면 내가 뒤를 못 놓는데? 아이고. 나이다 죽었죠? 아이고. 네. 우리까지 뽑아주지. 아, 누구 못 받았어요, 태연님? 아린님 있으니까. 물론 엄마가 좀. 아니, 나이다. 아니, 잠시만. 왜. 아니, 대띠님. 네.
나리님이 원마를 믿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나리님이 있잖아요. 원마가 좀 많이 딸리긴 하지만이라도. 뭔 소리예요? 어디로 만질식이 안 나와. 대략적으로 끝날 무기를 따지기로 한 것 같은데. 있으면 만질이 딱 나올 것 같은데. 고스다리님을 믿는 게 아니고 고스다리님의 타이밍이 안 나오네. 희명이 안 됩니다. 아 살아왔다. 절대로 못 믿지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희명이 안 돼. 열 키키. 이거 이거 딜종 스펙 진짜 다시 봐도 가관이네 진짜. 야 이때 비경 많이 늘려놔야겠다 진짜.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호마에 혼자서는 모으는 거 되게 힘들던데. 호마에 치피 뚝인데 57 치왕 57에 치피 260이요 이야. 치왕이 50이라고요? 네, 치왕 57. 치왕 57. 아아 핀츠템 말하는 거구나. 아 핀츠템 말하는 거군요. 아이 그 버프 하나도 안 받고. 아이 덩프 붙으면은 피트릭에다가만 피난이 오프기 타길래 오프기에 배치했네. 어우 나 저거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자 공격해요. 공격해버려. 나이다 궁. 궁이 안 깔려 지금 죽어서 에너지 없어요. 잘 따라와. 아 됐다. 고마 흐 왼쪽이 나이다 원마가 과연 원충을 왜 쓰고? 나이다 원충 쓰지.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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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힘든 한데. 아 마이르샤 무엇이 있다라 하나씩 생각하. 좋아. 어 죽는다. 1만 타진. 어 호마 호마 효과 받으니까 10만이 그냥 들어갔지. 돌아버리고 벌써 다 잡았어? 빠르. 아, 힘맛이었네. 아, 저도 궁은 힘만 안 나와요. 이거 이제 제가 3만이 두 번 3만이 세 번 뜨는 거라. 오, 나왔다. 금색 나왔다. 금색 아니에요, 보라색이에요. 뭐가요? 이게 보라 이게 보라색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안에 금색. 안에 안에가 금색이잖아요. 저거 때문에 깡패인 것 같아요. 안에가 금색이잖아요. 저 안에 거 얘기한 거야, 안에 거. 말 돌리는 거 겉에 제가... 겉에 있는 거는 보라색인 걸 알겠는데 안에 거 얘기한 거야 안에 거. 저도 알아요. 나 특신 나 순간 생명된 줄 알았잖아요. 잘 따라와. 어, 일단 오케이. 어디 걸려? 어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님 나리님, 그거 합성하실 때 캐릭터 보고 합성하세요. 에? 아 이거 나중에 결국 합성하실 때가 와요. 네. 그러면 그때 캐릭터 잘 보시고 합성하세요. 네 캐릭터마다 25% 확률로 재료를 돌려준다거나 10% 확률로 재료 두 배를 주는 애들이 있어요. 오케이 고방 맛있다. 얘네 같은 애 들었다고 할게요. 레일라 행추 그다음에 특형. 레일라가 아마도 두 배씩 얻어주는 것 같은데. 레일라가 그 합성 10% 확률로 두 배. 10% 확률로 특성책 두 배. 그다음에 행추가 25% 확률로 특성책. 그 재료 반환 희망이 떠줘야 돼. 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 아무튼 어 뭔가 반짝반짝 떠요. 맞아요 반짝반짝 떠요. 예 꼭 하세요. 아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합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가 계속 묻는다고요? 근데 합방을 내가 할 일이 안 나? 자 일단 시간 다 됐어요. 일단 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르샨 키테구다사이 직간가나카시기마시타 30분기기마시타. 자기가 30분 동안 저희 선물 만들었어요. 아니 선물이 아니라 특성 만들었어. 아우 30분 동안 이용만 나가다가 바로 버려지네. 와 나이님 인성이. 야 이것만 해도 진짜. 충분히 지금 나이다 엄청나게 돌릴 수 있겠다. 아 근데 포인트도 그렇게 아깝진 않아요. 저 지금 4 42,000 포인트여서 저도 29,000 포인트 쌓아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젠간 스톱을 이하님한테 베풀어야 돼요. 맞아. 아 근데 스톱을 이하님한테 가면은 자 다음 분 들어오실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마이르상 이마키테모 2인데스요. 오케이 두 분 더 조용한 토리님 들어오시고요. 일단
오케이. 젠카이 시타코토. 일본어. 뭔가 스모토 모테 이마스. 마일상 있잖아, 마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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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힌트를 몰라. 오, 얘 누구예요? 이쁘다. 마일상과 카라노 나마요와? 키라라. 키라라? 키라라. 아, 키라라. 키라라, 키라라. 한 분 더. 한 분 더 오실 분. 그 안, 기다리는 동안 올려야겠어. 나이다. 돌파가 아니고 특성 올려야겠어. 미니마치미키? 아, 못 올리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건 내가 따로 얻으면 되지 뭐. 됐어? 아, 합성하면 되는데. 합성하면 되는데 어쨌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합성 한번 해가지고 그럼... 지금 별로 없어요. 올려가지고 아... 다시 잡긴 잡아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나이다 특성 아마 888일 거. 아, 그러네. 888이네.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세요? 네, 나이다 특성은 70집. 저는 그 아직 그리고 아라이탐은 90집. 어, QWA님 오셨고요. 네, 좋아요. QWA님 들어오세요. 30분 동안 이용만 당하다 기경객 돌릴 겁니다. 이제 저기 30분 동안 저기만 둔다. 맞아요. 조금만 하다가 이제 버려져요. 바로. 조금만 하다가 동료가 89군데. 아니, 30분이야. 30분. 10분이 아니라 3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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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30분에 옵니다. 나리님, 여기 보상 요청 대기열 있잖아요. 이거 다 수락 눌러버릴까요? 모두 완료? 뭐요? 보상 요청 대기열이요. 도전... 어... 포인트. 수락... 수락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다 완료로 표시돼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있어요 아무튼. 아니 있는데 뭐가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아는데 뭐가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스탬 포인트 그거를 했으면 보통 완료를 누르는데 나리님은 하나도 안 눌러보셨네요. 난 지금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숨 잡다가 딱 11시 30분 되면 오세요. 맞아요. 11시 30분 되면 오세요. 아니면 그냥 남겨만 드시고 가도. 자,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갔지? 우와! 1000만!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뭐라가 없어. 뭐라가 없어. 우린 까지 뽑아주지. 찍어버려야지. 그래야지 뭐라가 차차 넘치는데. 뭐지?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지? 저기? 스타트가 올딩. 오늘 데미지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하는데. 여기 가무 혼자 지내놨는데요. 와. 여기 가무 혼자 하는데 게임을. 열. 왜요? 가무가 많이 나오나? 딜이? 네, 가무가 좀 많이 딜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가끔씩 카베로 터트려가지고 딜이 높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비경만 지금 위주로 돌리고 있는데. 네, 지금 잘하시고 계신데요. 솔직히 이거보다 성유물이죠? 성유물? 솔직히 성유물이 빨리 강해지긴 하는데. 네, 성유물은 좀, 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일단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비경 나가게 해주세요. 네? 비경 나가게 해주세요. 왜요? 왜? WN이 자꾸 아 실수로 나가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씩 저도 나가요 저거. 이렇게 안 했다. 저 공감돼. 다음에 성유물을 돌릴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많이 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유물은 스토리 안 밀어도 할 수 있는데. 그래요? 네. 어떻게? 성유물은 그냥 워프만 뚫어도 되는데. 성유물은 비경이에요. 근데 아까 성유물 하려고 하니까 뭐 안 돼가지고 뭐 안 된다 이랬었잖아요. 네? 아 근데 딱 11시 반에 할 거라. 아 왜 안 쓰죠? 분명 공지에서 11시 반이라고 해놨어가지고
그리고 이벤트는 나니님이 주최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님이 주최하시는 주가 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하는 거라. 네 맞아요. 엘링크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나니님 오늘 동주 방송 플레이 시간 11시 반까지다. 아하. 딱 그때까지 하셔야지 7일 방송 채워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난 할 거니까. 우와 데미지 봐봐. 와 진짜 감호 혼자 한다 저기. 저기 또 감호장이 감호혼장이 컨텐츠다. 잘 따라와. 그래도 가끔씩 풀들이 좀 많이 들어가. 풀들 막 2만 3만씩 막 뜨고 있는. 와 마일드샵 에라이드시오네. 와 기행 48회. 와 개수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원신 플레이 기다리는 건데. 아 저 이모티콘 되게 귀엽다. 마이를 찾는 스탬프 카와이 데스. 일본에 이런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이모티콘만 쓰는 앱이 따로 있어요 또. 에너지 없으니까 일단 에너지부터 채워야겠다. 검은콩님도 쓰시는구만. 하이나리한테 공포시계 줬더니 보긴 했는데 그 무슨 키보드 그 뭐더라 키보드 배경 바꿔주는 거 그거 있던데. 광고 떠서 안 뜨지. 어 뭐 근데 에너지가 왜 이렇게 달아? 일반 사진 사진이긴 하지만 자기 소독해요. 뭔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쁜 말이 들린 것 같아서. 와 진짜 근데 가문은 잘 치면 진짜 좋다. 네 자기 자신도 녹여요. 아 적도 녹이는데 나도 녹는다. 네 적도 녹이는데 나도 녹아요. 자연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쵸 전 좀 많이 아파요. 저 기분을 지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했을 때는 성염을 돌려야겠다. 그 키라가 그 폭탄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카베로 터져요? 안 터질 거예요? 이거. 제가 참할 곳이 없어요, 하유이님. 야, 심심하죠. 고스다리밖에 없죠. 카베는 개화 시안만 터트리는. 그럴 거예요. 하유이님 원신 시작하시면은요 시참할 수 있는 곳 열렸습니다. 맞아요. 원신 말고 지금 풀세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니까 원신 하세요. 아, 원신을 하래요. 네, 원신을 하래요. 미드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잘 안 보이지? 맞아요. 뭐 원신이요? 아, 리듬 게임. 아, 리듬 게임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까지 뽑아주지. 요즘은 원신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사례라고 써요. 맞아요. 이력 장목. 차.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폰탄 출시되면 이제 폰탄. 저 저기 폰탄으로 만 이상 들어가는 거는 내 건가? 여기 통화방에다 아니 디서방에다가 제가 사례 UI 쳐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아 내 데미지는 계속 몇 천 들어가는 게 좋은데. 8001인가요? 8001인가요? 뭐지? 이거 UID UID 다 8003이겠지? 803? 8003 무화징 원신! 저 이거거든요 일단. 선생님 버스 당하시는 기분은 어떤가요? 원신! 아 잠깐 사진방이 들려버렸어. 고스나이도 딜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몇만 딜 나오는데 나 저만 몇천 딜 나와요. 몇백 딜 나오고 저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짜잔. 뭐야 왜? 그 팔이 저 말하시는 거였어요? 네네 LG님이 LG님. 아 그 저 801이요. 와 고인물이다. 쪼그라져요. 토리님은 화면 멈춰서 제접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잠만 대지님 해요? 네? 아
저 근데 했는데 지금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하려고요. 원신이랑 그럼 일단은 그... 신추부터 합시다. 아, 네. 잠깐만요. 와우. 나 스타를 한 사람 보면 다 친척 하고 싶더라. 스타레인 오랜만이다.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나요? 보내놨어요. 다른 분들은 네. QWR님도 계시고 오케이. 얼른 들어가죠. 잠시 원신은 잠깐 접어두고 다시 이제 친초하러 또 스타레인 들어가겠네. 스타레일. 아 근데 지금 스타레일 나탈. 제가 스타레일 얘기하시는 거면은 잠깐 디코 나가겠습니다. 자 됐어. 드디어 고스나리 혼자서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 노린 건 아니고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끝나면 부르겠지 뭐. 네, 끝나면 부르겠죠 뭐. 아 편하다. 그쵸, 편하죠. 저도 뭔가 진행이 안 되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죠. 오케이, 렛츠고! 귀엽다. 11시 10분에 해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몇만대 그냥 이력 장모 야 딜이 장난이 아니네. 탱커 힐러 딜러 자리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뭐지 저게? 뭔가가 열린 듯한 느낌이 들었긴 했는데 도대체 뭘까? 아, 비경 임무 열심히 해서 나중에 올릴 때 편하게 올려야지. 다들 먼저 오셨지? 통신이 좋구만. 잘 따라와. 쯔신간 이데스요네 마이네장. 그러네, 난 딜이 많이 안 들어가는구만.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아 역시 무기랑 이것저것 많이 올려야겠어. 야 안 되겠네. 이 정도 딜이면은 뭐 비빌 수도 없구만. 아이고 잘못 눌렀다. 나나나나나나나. 좋아요. 가시죠. 마이를 잘 이끄죠. 잘 따라와. 자, 뿌리까지 뽑아주지. 와, 데미지 봐봐. 몇 초 만에 끝나는데? 장목. 차. 일만 타진. 와 무섭다. 무섭다. 처음에 저 몬스터들이 무서운 줄 알았더니만 저 몬스터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무서워 이제. 데미지가 너무 많아. 고아이데스. 몬스터 하잖아 그때. 와타시타치가.
가자. 믿고. 뭐지 이거는? 낙엽은 뭐지? 가자구만. 와, 데미지가 애들이 그냥 다네. 야, 나도 많이 올렸다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구만. 야, 민나 에라이데스 다들 대단합니다. 루루루루루. 채팅창이 추가하고 있어. 좋아요. 끝. 오케이. 채팅창 좀 한번 살려야지. 채팅창 살리는 보스나리 목소리 시청자 많이 계시네. 잘 안 보이지? 잠깐 살리는 사이에 벌써 게임이 끝났습니다. 왜 선이에요? 아, 저 계속 도전하기 왜 초가 있는 거야? 바로 도전하고 싶은데. 잘 따라와. 오케이, 렛츠 고.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아, 다만 딜 2만 다만. 와, 난 해봤자 걔 몇천 딜이 단데. 웨스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은 비경 돌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왔어요. 아, 그래요? 못 봤네. 아무튼 열심히 비경 돌리고, 아, 3000포 벌었어요. 어? 아, 가만히 이렇게 시청만 하셨구만. 멋지군. 오, 너무 빨리 끝나. 데미지 스고이. 혼돈이 스고이. 몬스터가 쓰고
나 끊었자. 오케이 로딩 빨리 끝나. 오케이 됐어. 저 가자. 가자. 잘 따라와. 달려. 달리라고. 왜 안 달리는 거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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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님. 꼬리까지 뽑아주지. 야. 우와. 잘 안 보이지?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끼지 말걸. 쩔쩔 손해봤네. 룰루루루루루. 오, 간원의 철학. 인도 가르침. 이름은 참 잘 지었어. 좋아, 데미지! 주자! 나도 도움이 되는 거야. 뿌리까지 뽑아주지. 야, 벌써 단피가 나. 나 10초 막 지났는데. 이력 장목. 차. 내가 도와줄게. 핫. 핫. 왼손이. 와, 스고이. 本当に すごい. 야, 장난 아닙니다. 성유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봐야겠다. 나중에 배워야겠어. 나나나나. 고, let's go. 왜 안 가는 거야? Let's go. 이용당하고 계시. 누가 이용당하고 있어요? 누군데? 누가 이용당하고 있어요? 난 이용한 적이 없어요. 도와주시는 거지. 까지 뽑아주지. 와, 근데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다. 3回ぐらい して 終わります. 히케노코토. 비경은 3번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많이 모았어 이미 충분히. 잘 따라와. 오, 렛츠 고. 바람과 잘 안 보이지? 봐봐요, 그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볼티나이도 열심히 활약하고 있잖아. 봐봐. 다른 몇만 딜 넣었을 때 한 방 정도는 아 자기감이 든다. 자기감이. 아이고 잠 눌렀다. 린린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린린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0배 차이. 고스나이도 언젠간 저렇게 나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꼭 기대해주세요. 내가 나이다로 바꿔서 오면은 더 강해질라나? 데미지가 더 빨리 끝나려나? 다음번에는 나이다로 바꿔야겠다.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자, 몇만 딜 몇천 딜 사이에 보이는 몇백 딜. 몇만 딜 몇천 딜 사이에 보이는 몇백 딜. 아 진짜요? 베넷, 베넷 없어요. 있나? 아 잠깐만 나 안 바꿨다. 맞아. 모험 모험 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홍카이가 잘고 데스 마이르상. 모험 모험 고스나리 모험 좋아하지. 신나는 모험의 세계. 신나는 모험의 세계. 뭐지?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를 하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출발. 왼수김. 차. 한. 한. 야 멋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비경은 여기까지. 와 비경 많이 모았다. 진짜 많이 모았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대체자태 고다샤떼. 아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요. 이제 모험을 해볼까요? 타이나이의 그 이걸 모아볼까요? 우리 私가 시다이노코토와 これを 集まって 해조시오토모테마스. 달연꽃 맞아요. 달연꽃 있는 대로 가시죠. これを 이마 자가시니 이키마스. 이거 찾아가겠습니다. 달연꽃. 나 두 군데는 내가 파밍을 하긴 했었거든. 오늘 그 스메르 거. 여기 아마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카리마시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드디어 모험을 할 수 있겠군.
밑에 누가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몬스터인가? 잡아야지! 잡아야지. 얘네도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근데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터져라. 현관포자 분말 바로 나오네. 야 현관포자 분말이 바로 나와. 이력 장목. 도코 어디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신 거예요? 아 귀엽다. 마이를 장룡 캐라. 가와이.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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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찾았나요? 여기 거 먹었던 것 같은데. 없는데? 일단은 30분은 지났지만 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 5분 정도. 여기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고 있어요. 뭐야? 왠지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겁의연꽃. 마침 겁의연꽃. 아 잠깐 겁의연꽃도 있는데. 겁의연꽃 먹어야 되는데 마침 있는 거 먹어야지. 겁의연꽃 이것도 얻기 되게 힘든데. 어디 있었어? 라이다로 바꾸자 아예 그냥. 뭐 없잖아. 먹고 방금 전에 있었는데 겁의 연꽃. 이것은 뚠뚠 복숭아. 저기 또 있구만. 저기까지 안 가지는구만. 전부 다 보인다고. 저거까지. 아, 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구만. 다 먹었다. 아리가또. 시베떼 다음에 맛있다. 채팅창 살리기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선은 뭐야. 선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디코이샷 재밌게 놀고 계십니까? 세팅창 좀 살려주고 그래요. 디코이샷만 놓지 마시고. 어, 여기 많이 보인다. 범위가 다 있나? 다 깨울 게 못 먹나? 한 번 다? 내일 월요일이네요. 젠장. 인정하기 싫지만 월요일 한샷시는 다름이 없군요. 변함이 없군요. 와이르상 주요나 조호가 아른데 아시다 개츠비데. 아, 내일 월요일이란 사실이 너무 슬프구만. 와, 에너지 봐봐. 에너지 좀 다는 거 봐봐. 나도 한 번은 공격을 하자. 몇천 몇만 딜 나올 때 몇백 딜 나오기. 뚠뚠 복숭아 먹어주고. 향신과구나. 향신과. 헤헤. 스멜의 장비까지. 오케이. 자, 일단은 5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판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今回は 30분가 過ぎましたから 次回 待ってます.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대체하때 고다시하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모아주실 분 이번에 할 거를 미리 정하고 와야겠다. 뭐지? 아, 예, 운명의 잔이 하다 뚫었구나, 참. 오, 왜요? 오. 성유물 파밍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라이다 걸 많이 안 모았지? 타이나리 거 많이 모았지, 참. 맞네. 이거 어떻게 얻는지 아시는 분? 망겁의 진의. 이 72상 영혼의 수호자 도전 보상. 고래 도야 때네 데니 이래는 올까 와까리마스까? 마이르상 욕구 와까리마생께도 라이덴 2장? 아니요, 안 했어요, 아직. 아, 라이덴 2장 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 뚫어야겠네, 네. 계속 뚫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거부터 할까? 개인 토벌.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네. 남아엔 나가이. 손을 손 잡고. 젠장. 올림플 고리. 앉아봐. 깔끔하게 무시해주 라이덴이야 불러요. 아, 그래요?
근데 얘가 뭐지? 무향의 바람. 바람이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줄 압니다. 아 진짜 뿌리까지 뽑아주지. 똑바로 서야 할 걸. 누군지야. 핫. 차. 핫. 야 이걸 안 맞는단 말이야? 아니 터치가 왜 이렇게 안 돼? 터치가 돼야지 잡지. 웰트 페르시안이 쪘구나. 어 잠깐 아 어떻게 된 거야? 모르고 했는데 아직 죽진 않았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들어와요 빨리. 같이 잡아줘요. 페르시아님 잡아줘요. 위험해 페르시아님이 위험해. 혼자 쳐 잡을 수 있지만 잘 안 보이지? 아 네모시기 대 샤키니 이때미마스 쿄모 오츠카레 샤마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기대고나샤떼 오야스미나샤이 마이르장. 아 진짜 너무 빨리 너무 늦게 쳤다. 애군 탑파. 내가 지켜줄 차례야.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구름이 가도록 거기까지 뽑아주지. 이력 장목. 언제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죽어! 죽어! 어떻게 막아? 바람 캐가 없는데 어떻게 막아? 올림플 고리.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잘 안 보이지? 됐다.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안 돼요. 개인 토벌이어가지고 내가 잡아야 되긴 하는데 그러네. 내가 잡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개인 토벌이어가지고 내가 잡아야 되네. 내가 따로 잡지 뭐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다음은 얘도 잡아야 돼. 가시죠. 물의 정령 가시죠. 어우 왜 안 올라가지는 거야? 오 깜짝이야. 좋아요. 어디야? 저기 있구만. 우산은 됐어. 더 빨리 뛰면 돼. 고향에서 온 사객입니다.
아니면 경책의 물을 더럽히려는 자인가? 풀 풀만 있으면 돼. 도시기억이는 물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지. 이 물로 너에게 심판을 내려주마. 자,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의 힘이지. 네. 어떤 형태로도 죽을 수 있는 게 물의 힘이지. 자, 핫, 핫, 일망시하진. 이력 장모. 육지의 생물은 견고한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의 힘. 왜 이래? 뭐가? 잘 안 보이지? 소리라면 탁 들었다고. 채팅창 좀 살려줘요.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가 물의 무서움 또한 모르는 건 당연한 법. 이력 장목. 자, 바람과 함께. 고바시보, 고바시보라뇨. 그건 살리는 게 아니잖아. 붙을 곳을 오, 빼앗긴 죽겠다. 고통을 어디 한번 느껴봐라. 오 잠깐 아니야. 아 진짜 잘못했어. 시노브한테 이걸 하고 그 다음 얘한테 이걸 쐈어야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의 힘이지. 애군 타파 전부 다 보인다고. 좀 치는데. 끝. 잔잔한 물을 찾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건가? 하지만 강과 계곡이 흐르고 비가. 야 오늘 양내 많이 쓴다. 물은 사라지지 않아. 그 다음 아이고 그 다음. 얘 잡으러 갑니다. 얘는 저기 향릉 꺼져. 향릉 자 이제 어렴풋이 아셨을 거예요. 잘 따라와. 제가 방송할 때는 왜 디콘은 끄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뭐 정규 방송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기 때문에. 근데 불인데 나 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9분 남았다. 벌써? 줄 필요가 없었나? 끝! 금방 잡죠. 다음은 좀 멀리 가죠. 아유 스메르래. 스메르가 아니고 이나즈마. 무상의 불 잡으러 가죠. 카자가 불속성인데 불로 공격해도 될라나? 안녕. 자, 활동. 와.
야, 빠른데? 일로와.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잘 안 보이지? 차! 핫! 헷! 야, 장난 아닌데? 기운 차리세요. 거기까지 이만 물러서. 끝내지 못한. 야, 출체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이 증발을 먼저 시켜야 되는구나. 거접이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도대체 디코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무슨 얘기 했길래 고스나리 단체로 디 뭐냐 저기 방송에 허접이라고 부르죠라고 마치 얘기한 듯한 어? 어, 20180님 모다풀 대작전 잡았다. 못 잡았었는데 얘. 다음 일단 에너지 한번 채웁시다. 일단 지하 강구 갈건데 제 맘이에요. 그냥 잡을거에요. 한번씩 잡아보려고 했어요. 못 잡은거여가지고 파이널에 체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칭암 거연 가가지고 얘 잡을겁니다. 얘는 누구였더라? 얘가 그거였나? 저기 누구지? 누구 키울 수 있는 애였는데 이 뱀같이 생긴 녀석 유적뱀 시노브. 맞아, 시노브꺼. 어, 보석. 한창 여기서 보석을 먹을 수 있더라고. 못 먹었어요? 젠장. 안녕? 불로 바꿔야 되는데. 아, 구독권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것만 잊지 말고 그냥 고시나리 방송 그냥 매일 와주면 안 돼요? 매일 와줘도 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종이패토이님. 안녕하세요. 야, 불딜 봐라. 불딜 봐라. 아, 아니요, 괜찮아요. 네.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아유, 어디 가는 거야? 잘 따라와. 어, 알고 있어.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를 와중에 안쪽을 싸운다고? 잘 따라와. 호영 간다고. 구름이 가다. 지금 정렬의 시간. 바람과 함께. 아주 좋아요. 다음엔 누구를 잡을까? 저기 타이나리 거로 잡자. 이번에는 타이나리 거로. 그럼요, 알죠.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삐질 뻔했잖아요. 오케이, 이것까지는 잡고 대기. 오케이. 얘만 잡죠 이제.
아, 뭐 저기 우리 엘리크님께서 고스나리 7일 연속으로 방송하면은 구독권 5개 뿌리신다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구독권 랜덤으로 5개 뿌리기 지금 진행하려고요. 물론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네, 끌었어. 우리까지 잡아주지. 나게도 지금. 야, 데미지 봐봐. 상능 데미지 봐봐. 상능 데미지가 제일 많아. 상능을 제일 안 키우려고 썼다가. 자유롭게. 아, 잡았습니다. 짠,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딱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페르시아님, MTS님. 나가지 마세요. 네. 일단 랜덤이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거 채팅 해줘야지. 오랜만에 왔는데 걸리면 댕꿀. 대신 자주 오셔야 돼요. 디코 가야 돼요. 제가 맨날 고바스보 고바스보 들릴 텐데. 고바스보 봐봐. 고바스보 내가 이래서 싫다고요. 디코 들어가기. 버섯. 무상의 대전 잡다가. 자, 엘리크님 저의 집념을 보셨습니까? 예. 저의 집념을 네. 보셨습니까? 이제 1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권 5개 뿌리기. 과연 구독권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와! 계단마다 바로 누를 거예요. 아, 랜덤이에요, 랜덤. 네, 랜덤입니다. 랜덤이에요. 아, 여기 접속하신 분 중에 랜덤일 거예요, 아마. 한 곡 연주해 줄게. 아. 심심하니 같이 식자재나 찾아보자. 과연 누가 받으려나? 에발. 과연 어느 분이 되실지. 과연 두구두구. 만약에 구독이 안 됐다 그러면 스스로 구독하시면 됩니다. 아, 구독자 구독자 강제 늘리기. 네. 아이고. 팔로우 해야 되구나. 아니요, 모르겠어요. 팔로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됩니다. 30분입니다. 3초 뒤 누릅니다. 와. 3, 2, 2, 1. 오케이. 과연. 과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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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중 결제 완료됐습니다. 와와 구매를 진행 중입니다. 와, 구독권 5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안돼. 어, 근데 거의 와, 마이르씨한테 갔고 한이유님한테 갔고 XBS님 하나망님 대치님 이렇게 5분 갔습니다. 가다. 와, 축하드려요. 와, 마이르상 이만 이나인 대시까라. 후원을 쳐, 너 후원을. 하니까 생각나서 기념일 공유합니다. 기념일? 공유합니다. 뭐야, 제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6개월 정기. 하나망님 구독권. 아, 구독 6개월. 감사합니다, 우행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렌사, 오메데또.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한 번 빼고는 되게 자주 보이던 닉. 야, 구독권 하니까 생각나서 기념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6개월 구독. 야, 봤죠? 고시나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카자 뽑으세요. 아, 진짜 카자 뽑고 싶어. 하지만 감동이. 네, 구독권. 네, 4,000원으로. 아니, 구독권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할 일도 없이. 예, 구독권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구독권은 트위치가 내리. 예, 트위치가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제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유튜브랑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응. 제가 내릴 수 있었으면은 구독권 제가 3,000원 내리죠, 당연히. 내가 제가 어? 제가 여러분들 어? 그 지갑 뭐냐 안에 없는 거 제가 다 아는데. 들어갔었네요. 어. 엘링크님 다시 한번 구독권 선물 5개 감사드립니다. 뭐 무리하지 네. 않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가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충분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이번엔 돈이 있어서 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리하실 필요 없으시고.
근데 이거 무한열차 열리면 어떻게 되려나? 무한열차 열릴까요? 무한열차는 열렸는데 어차피 후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이, 또 열린 거 아니야? 어차피 후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한열차 열려도 어차피 이모티콘 가득 거면 주지 않나요? 맞아 맞아. 그쵸? 이모티콘 줘요. 근데 이거 3명이 후원해야지 그거 됐던데. 아 그니까 맞아, 트위치랑은 다르지. 그치, 그게 트위치 그니까 구독권이, 그니까 트위치에서 구독권 주는 건 맞는데 그 결제가 아마 트위치였나요? 트위치가 아니지 않나? 트위치에서 모르겠네. 제가 구독을 해봤어야지. 안녕하세요. 카자하로 하죠. 뭔 소리 하시는 거지? 카자하가 없는데 카자하로 하자는 지금 아주 그냥 자 뭐냐 저기 아주 그냥 카자하 현질해보지. 안녕하세요. 바람과 함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시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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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는 사람도 있나? 검은콩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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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잠깐만 잠깐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예. 콩님? 비트도 쏘면은 이거 차오르고. 어 나 생각지도 못했어. 네. 비트도 이거 되거든요. 거짓나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구독 열차를 보내버렸어. 네. 변태. 95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뭐야? 후원 열차가 지금 63%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00% 해요. 채워지는 거 아니야? 뭔지. 설마? 설마? 100이나 할걸요? 아니요, 오늘 그냥 이벤트 그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냥 예. 500비트 필요합니까? 500비트 필요한데. 와 깜짝 놀래라. 6500비트. 아니 본의 아니게 다른 게 생겨버렸네. 후원 열차가 뭐야? 후원 열차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 나르님 이제 나중에 아이스크림 말고도 다른 이벤트 여셔야 돼요. 에? 뭘 열어요? 얻어 먹었으니까 나리님도 한번 베풀어야죠 한 번쯤. 저는 항상 열잖아요 이벤트로.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이 안 여는 거 제가 맨날 포인트를 열잖아요. 이번에도 아이스크림 열었잖아. 조용한 토리님 베피트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안 주셔도 돼. 안 주셔도 돼. 잠깐만.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이모티콘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이벤트를 하는데 이게 이모티콘이 영구로 주니까 이런 것도 주거든요. 이런 거. 이모티콘에 근데 저기 그게 있어야 돼요. 저기 진짜 카톡 아이디 친추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알아요? 뭔데요? 뭐예요? 아 이거 알아요. 저기 트위치 있는 거. 아 맞아요. 저 트위치 이모티콘. 그러니까 갑자기 터져요. 아니 우리 검은콩님도 구독을 해주셨어요. 하윤님 사람이 23명이나 됐어. 어떻게 시청자 23명 돼. 와 대치님 45비트 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따리님 덕분에 첫 후원을 해봅니다. 이야 앞으로는 대치님 자주 구독자 나는데 처음이 아니고 네. 자주 부탁드려요. 농담인 거 아시죠? 아니, 네 천천천천 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아 나 이거 후원 열차로 처음 봐. 2년 이상 방송하는데 근데 이거 거의 50% 떼가요. 아 괜찮아요. 1비트 10비트 이상은 메시지도 남길 수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아니 1비트도 남길 수는 있지요. 남길 수는 있는데 안 떠요. 10비트로 설정해놨거든요. 설정하면 뜰 거예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지. 저 지금 93비트 있어요. 와. 아 얘가 그 고추를 먹고 고추의 그 화력으로 그거 하는 거였구나. 고신이 그거 아세요? 뭔데요? 블랙킬러님 나 지금 2년 이상 방송하는데 오늘 처음 봐 후원열차. 20분 뒤면 월요일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기분 좋은 날 그렇게 기분 잡치게 나겠어요. 20분 뒤면 월요일이라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요 진짜. 멘트리 좀. 아니 너무하잖아 지금. 기분이 좋다가도 나빠지잖아 블랙킬러님. 아린님 개시원님 인스타 죽일까? 인스타 10초만 먹여주세요 저분. 오케이. 와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고스나리를 챙겨주시다니. 채널을 어떻게 하더라? 너 슬래시 타임아웃 닉네임 10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시간이네. 시간이 현재 없어요. 네. 5일 뒤면 네. 매운맛이 좋을까
열차를 야 나린인방 이렇게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채우고 싶은디 대부분 관리자가 되었다. 예 있으시냐고. 아 카즈아 제가 뽑고 싶다. 카즈아가 없어. 카즈아도 없어요? 뭔 소리예요? 돈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개인으로 그거 하면 안 돼요. 네 개인으로는 안 돼 후원이. 제가 제 걸로 후원이 안 돼요. 그거 있던데 그 원신에서 지금 새로 아이디 만들어서 하는 것도 시간 걸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 끝났죠 뭐. 원식 원서 아니 원신에서 원석 후원도 잡아. 맞아요. 은근슬쩍 고시나리 가리시네. 네. 와. 원석 후원에서 많이 뉴비들은 많이 봤던 거. 야. 본의 아니게 후원이 늘어났어. 14, 13, 12. 뭐야, 대찐님. 스피트건 감사합니다. 70%. 와, 70. 끝났다, 이제. 와, 고바스 보면 나태리. 야, 감사합니다. 후원 열차. 아니, 근데 LG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후원 열차 성공. 이 레벨 1 후원 열차 이모티콘을 받았어요. 와. 와. 칙칙폭폭 이거 받았다네요. 저 뭐라고 하실지 알아. 정기 구독 7개. 251비트.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 아, 비트가 더 안 채워지는구나. 이거를 설정을 제가 못 해서 이거는 비트를 더 주는 건 제가 설정을 못 해요. 구독을 하면은 이걸 칠 수 있습니다. 아, 넌 없어. 안 돼. 구독을 하면 이걸 칠 수 있지. 안 돼. 돈도 아, 저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그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이제 그거,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어, 뭐야, 나 무슨 열차 표시 같았어. 그냥 테트리오 해야겠다. 야, 본의 아니게 후원도 순위가 생겼어. 조용한 토리님이 1등, 변태페어님이 2등, 대찌님이 3등, 엘리크님이 구독 1등, 그 다음에, 뭐야. 어? 아, 선물, 어, 구독권 선물. 우영님 어디 갔어? 검은콩님 어디 갔고? 이거 구독권님 구독권 선물이 저기에 주는 거고 검은콩님은 구독해서 안 되는 걸걸요? 아 근데 검은콩님이 구독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네. 뭐야 가신다고요? 고바스보 변나테리 고바스보 변나테리 고바스보 변나테리 고바스보 변나테리 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검은콩님이 아무것도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구독하신 거예요. 아, 전 돈은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열차가 신기해요. 저도 열차 처음 봐요. 저도 열차. 열차 처음 봐요. 이게 뭐야. 이게 열차가 제가 질러서 된 거, 제가 이거 선물해가지고 된 걸 거, 일정 이상. 어, 그렇구나. 일정 이상 제가 구독권 선물을 해서 이 열차 같은 건데. 보통 유명한 유튜버, 유명한 스트리머 분들은 막 시작하자마자 구독권 그거 갱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나리님 시청자 23명. 에? 진짜요? 원신의 23명?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됐네. 아 들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20분 이상 계신 게 어디야. 와 다시 한번 고시나리. 나리님 되게 크지 않아요? 에? 나리님 들어갑니다. 오늘 나리님 되고 스피크 크지 않아요 이번 건? 뭐야 잠깐만 종이펜 호이님 100D 두 번 감사합니다. 와, 아니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후원이 갑자기 많아지고 뭐예요 앞으로는 3만원 이상은 고시나리, 버셨겠는데? 고시나리 후원으로 성공하는 건가? 네 후원보다는 광고 수익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5만원은 네. 버셨을 것 같은데 5만원은? 고시님한테 치치기운 보내준 뭐가요? 와 전설의 치치기운. 와 갑자기 엘리크님 덕분에 후원이 터졌습니다. 후원이 터졌어. 네. 와 좋다. 조용한 토리님 조용하게 5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10비트부터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방송했을 때 1비트로만 계속해가지고 1비트로만 100비트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메시지가 야. 되는 거니까 막 메시지를 막 그때 막 제 다른 별명이 있어가지고 막 그 다른 별명 계속 나와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10비트로 바꿨거든요. 하긴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오늘 돈 받았으니 오늘 고순이 오늘 돈 받았으니 5만원짜리 한번 사보죠. 뭐? 뭐요? 어떤 거? 뭘 사요? 아니요! 아니 그 정도 돈은 아니에요. 싫어요. 이거 아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건 아꼈을 거예요.
사자는 제가 노력으로 맞아. 벌겠습니다. 노력으로 원석 벌겠습니다. 가자. 한 명 더 들어갑니다. 가자, 뽑아줘. 어, 치치다. 어, 치치다. 우리 대치님이 제일 좋아하는 치치다. 고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치치다. 나비님 한 명 더 들어와요. 뭐가 더 들어가요? 뭐가요? 터널린다.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신 거 제대로 예 제대로 이렇게 해주시네. 200총 200비트번 감사합니다. 지금 예, 향랭이 좋아하셔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아싸 비트 치치도 좋아서 치치도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는. 군더더기 누구야? 잠깐 괜히 초대했다. 잠깐만. 군더더기 누구예요? 아 이미 들어왔네. 어쩔 수 없다 이건. 군더더기님이 누군가요? 트리오 해야 되는데 맞다. 몰라요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고스 날인 생일도 이 정도는 없었는데 뭐지? 나름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멜루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니 방송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시니까. 하지만 원신은 계속 한다는 거. 디코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시다 그러시면 디코 들어오셔서 같이 게임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후원이 야 후원 열차를 처음 봐가지고 저 100비트가 만약에 후원열차 안쪽에 들어왔었으면은 네 아 방송 30분 연장 건 써버려? 아니 하지마요 하지마. 이제 딱 방송하기 저 머리 아파요 지금. 야 나린이 저거 해주세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거 이상형 월드컵 할 때 해야지. 에이, 저거 돌려드릴게요. 이건 돌려드릴게요. 1000비트는 아니 1000 이거 예 1000코인은 돌려드릴게요. 1000비트인데 와 부럽다. 야 참치치야 참치야 참치. 아, 연장할... 대찐이 행복해 하시겠다. 아 연장할까? 와 대찐이 행복해 하시겠다. 연장해야 되나. 연장하자. 나도 키가 비슷해야지 이거는. 아... 나도 키가 비슷해야지. 잠깐만요. 이렇게 요요? 와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갑자기 후원이 많으니까 나도 있으면 좋겠는데. 나이다 꺼낸다. 저 사람 나이다 꺼낸다. 저 사람 나이다 꺼낸다. 머리. 아 이상한 거 꺼낸다. 꺼내지 마. 이상한 거 꺼낸다. 꺼내지 마. 꺼냈지롱. 이원아 어때요? 이원아 아 노잼. 아. 아 나도 치치가 있으면 하겠는데. 아 마이크 끌래. 키가 같아. 봐봐. 문제는 치치는 몇 살이에요? 치치요? 일단 나이가 많아요. 아, 그러고 500살 돼요? 네.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리퀴드 톡방 키셔서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보인다고. 만원타고 달아나자. 좋은 개인 탄턱이시고 단톡. 치치 나이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됨요. 아, 진짜요? 치치 10제임 저거 들어가셔서 나리님한테 기본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리님이 그 기본에 가는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저기 톡방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2번 공유는 엉금하고 있으니까요. 아하 그렇구만. 멜로지님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고 치치는 산마대전인가 그때 죽었다가 그 죽을 뻔했다가 이제 신에는 없고 그랬어요. 신에는 없고 선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치도 선인이긴 해요. 다행히 미리 받아서 다행이시죠. 아 그렇구만. 자주 오겠습니다. 비트로 맛있는 걸 찾으셔요. 방송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종이패 도인님 감사합니다. 이거 액수로 시작하시는 이분은 누구지? 야 종전은 3천사인데 얼굴이 그렇게 아니, 잘생겼다고? 배트님, 한이윤님, 저 마일님은 다 알겠는데 저 액수비 액수 3천사래요. 6천사. 네 종료 6천살. 3천살은 그 XBS 어떻게 안티에이징을 하면은 3천살인데 그렇게 20살 20살도 안 되는 매력을 가질 수가 있지? 해킹 중인 유저. 아 그 물론 그 시절에도 젊은 마신이 나도 나중에 태어나면 그런 마신처럼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리님은 마틴 전쟁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끔살당하실 것 같은데.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이다는 누카다바타 죽고 안되겠다. 시청자분 보러 가야지. 안되겠다 시청자분 보러 가야지.
어디 갔어? 아우 저 20개 불편하네. 여기 있나? 그니까 근데 얘네들은 다 그 세상이 잊었어. 세상이 왜 잊어요? 어 심해도 마시님 보시면 알아요. 안 봐? 그 안 그치 여행자는 게... 여행자 빼고 그치 여행자는 몇 살이에요? 여행자요? 여행자도 되게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다, 여행자도 근데... 나이 의외로 많아요. 아 근데 여행자는 의외로 많아요. 그렇구나. 어? 석도 어디 갔지? 여행자, 석도 여기 아닌가? 네. 종료보다 거의 비벼먹을 때 종료 종료랑 거의 비벨 정도라서 비공개긴 한데 일단 나이는 많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여행자는 네, 자체가 네, 비공개임. 네, 아 네, 그렇구만. 켄니아 네, 멸망전에 있었던 거 보면은 나이 의외로 많을 거. 나이 근데 나이가 제일 어린 애가 누구예요? 너는 캐릭터 중에? 캐릭터 중에 클렉? 뭐 설탕 이런 애들 막 20대 진짜 20대고 막 그런 거 있나? 아이 클레랑 디오나 같은 애들? 아 얘네는 어... 걔네는 진짜 그 어리라고요? 네. 클레는 진짜 확실히 어리네. 그 거기 마시 디오나. 거기 말고 데인이 설탕. 나이 데인이 나이다보다 나이 많을걸요? 데인 나이다보다 나이 많죠. 야 다이루크 20대 중반. 아 나이다가 켈리아 멸망 이후에 다이루크는 진짜 20대네. 근데 데인은 켈리아 멸망 이전부터 살았으니까. 데인은 켈리아 이전부터 있었고. 야 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냐. 맞아요 80대 넘어요. 생각해보면 데인이 신이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아 아무튼 오늘 후원 잘 먹었습니다. 와 여기 상자 있다. 검은콩님의 구 뭐냐 제 구독도 놀랬고 갑자기 후원도 막 이용했고 그거 덕분에 대찌님 처음 후원해 보신다 그러고. 아 잠깐 떨어졌다. 제가 한동안은 이제 돈이 없어서 후원은 못해요. 아 관계 없어요. 저는 광고로 돈을 보고 싶어하는 샵이지 여러분의 돈으로 돈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돈을 네. 써야지 나는. 저희가 라니님한테 받은 게 라니님한테 쓴 돈보다 많을걸요. 에? 제가 받은 네? 것보다 여러분이 아니, 주신 게 저희가 받은 게 라니님이 저희한테 주신 것보다 많을걸요. 진짜요? 뭐 해야 되지? 그 저는 나리님이 저한테 주신 게 제가 나리님한테 준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 게 많다는 거 제가 이해를 못 하나? 네. 제가 준 게 네, 많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리님이 준 게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무드등이랑 그 아이스크림 받은 거 가격 합하면은 당연히 그게 더 비싸요. 아 그래요? 제가 준 것보다. 아이스크림이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겠습니다. 어 메시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거 아이스크림 작게 8개씩 나눠져 있거든요. 네. 4만원짜리가 그래서 4만 포인트가 어때 맛이 그래서 그냥 있어요? 가족 4명이어서 맛이 가장 중요한데 저 2개 가족 2개씩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가족분들이 작은 게 그니까 그 있잖아요 그 콘 아이스크림 보면은 네. 위에 담겨져 있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터키 아이스크림 같이 아~ 딱 그 정도 양 있거든요 작은 컵에. 네. 그게 8개 있는 게 4만 2천 포인트였는데 어 대찌님 뭐 쓰셨네요. 네. 네 여름 이벤트 저 그거 찍어서 저한테 겐톡 보내주세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요. 저 근데 출첵이니 했는데 그러면 예전 거 보내도 되나요? 뭔 소리예요? 이거는 출첵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포인트 쓰면은 주는 아, 이벤트인데. 아, 이건 출첵 이벤트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건 출첵 이벤트 아니에요. 예. 네. 안 해도 돼요? 네 이건 출첵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전에 했던 무드등이나 치킨 이벤트는 출첵이 필요했었는데. 네. 지금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출첵 이벤트가 아니에요. 네, 포인트만 있으면 쓰실 수 있는 이벤트예요. 그럼 나리님 공약 한번 합시다. 8월에 이벤트 하나 다시 합시다. 뭐, 뭔 이벤트요? 이게 여름방학이잖아요. 대부분 8월달이. 네. 8월달이 여름방학. 이제 나리님이 8월달에 여름방학 이벤트 하나 엽시다. 좋아요. 뭘 열죠? 8월달이 제일 바빠가지고 뭘 열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7월달도 안 됐고 나리님이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가을 기념으로 하는 건 어떠신지. 가을 근데 기념? 뭘 하는 게 나을까요? 뭘 하는 게 나을까요? 가장 좋잖아요. 텀블러? 에? 아니 샴푸는 간단하게. 아니 샴푸는 괜찮은데 뭘 해서 샴푸를 거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칠할 연방에 계신가 보네. 텀블러 어때요? 텀블러? 아 그 아니 포인트 쓰셔도 돼요. 베라를 안 가도 그 배달이에요. 배달도 되고 가서 가져오는 것도 되고. 네. 신은 하셨고 무드등 하셨고 아이스크림 지금 하셨고. 근데 뭐 할 게 또 있나? 그러니까 이제 원신 이제... 굿즈? 에? 원신 굿즈 나쁘지 않다. 좋다 좋다. 원신 굿즈 비싸잖아요. 싼 것도 있어. 현실적인 걸 얘기하세요. 컴퓨터들 달라요 지금. 네. 조용히 해. 제 나리님. 컴퓨터는 너무 갖고. 멜루진이 이렇게 제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셔서 포인트 짝 하시고 이것저것 게임 많이 참여하시면은 그만큼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혜택 많이 보시고. 봐봐 봐봐. 나중에는 어, 강남 빌딩 하나 사달라고 다 한다니까 이제. 기프트 카드나 그런 거에도 괜찮을 듯 그냥. 아, 맞아요. 기프트 카드. 만 원 이내 원하는 상품 하나. 아니 근데 아니 굿즈가 카카오톡에 굿즈가 그게 있어요? 네 있어요. 기프트 카드 있어요. 아니 그 아니 기프트 카드가 아니고 굿즈 얘기하는 건데. 자 볼게요. 굿즈요? 그 나리님. 네. 7월 달인가 그때 원신 축제 있거든요. 가실 건가요? 어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어디라 그랬죠? 서울 송파 구인대. 어 근처인데. 근처? 네 회사 맞다. 근처. 어 뭐지 원신 굿즈 맞아. 원신 쳐보면 알겠지. 솔직히 원축 할 때 코스프레 하고 가고 싶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저는 코스프레는 잘 안 해요. 예. 원신 하니까 귀멸의 칼라 나오는데. 하긴 원신 조금 그렇긴 하죠. 잘 안 보이지? 좋아요. 일단은 뭐 오늘 방송은 다 했고 지금 이제 놀고 계시면 되는데 가을 굿즈로 책갈피, 겨울 굿즈로 스노우볼 하셔도 됐대. 근데 보시나리 방송 그 뭐냐 저기 레벨이 있지. 책갈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아니죠. 여러분한테 드리면은 이왕이면은 확실하게 이거는 드리고도 욕을 먹지. 내리 찍는다. 책갈피는 진짜 구글 진짜 근데 텀블러 아니면은 네. 구글 기프트 카드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잠깐만. 아 문상이 낫겠다. 구글 기프트 카드는 아이폰 유저는 잘 못 쓰시니까. 네 텀블러 잠깐만요.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문상 같은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선물 가능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 돼요. 텀블러 안 나오는데? 텀블러 나올 텐데? 텀블러가 없다고? 네 아 잠깐 죄송해요.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했네. 쇼핑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에, 텀블러가 없는 건 좀 아니요 있어요. 예 네, 제가 다행이다. 검색을 다른 데다 했어. 아 있네. 예 텀 치자마자 텀블러 바로 나온다. 텀블러는 근데 제가 딱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딱 파랑파랑한 게 나리님이랑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기 그 뭐냐 지금 아이스크림 이벤트 하는 거 포인트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적당해요 솔직히. 적당하죠? 저거 적당해요, 포인트 적당해요. 적당한 거 맞죠? 이런 것도 다 여쭤봐야 돼. 네. 보고 있으면 솔직히 2만포 되는 건 금방이라가지고. 아 매일 보시나 봐요 대치님? 매일 출첵하고 가죠. 하하. 오, 근데 텀블러는 좀 마음에 안 든다. 텀블러. 확실히 텀블러는 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스크림은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가족분들한테 혹시 방송 보다가 받았다고 얘기하셨나요 혹시? 나린이 한번 톡방 가보실래요? 톡방 왜요? 네,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아 나는 이게 왜 별로지? 나 이게 왜 별로지? 네. 아 별로예요? 아 그 위에가 더 클린인데 난 지금 이것보다도 거무콩이 남기신 게 더 충격인데 지금. 네. 랜 피규어. 보컬로이드 카가민의 랜 뭐예요 이거? 네. 멋지다. 텀블러보다 저게 더 눈에 띄는데. 예. 아니 은근슬쩍 가리고 계시네. 아 뭐야 잠깐 이거 화면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7월달 이제 6월달에 했으니까 7월달에는 이벤트 안 할 거고 8월달에 하긴 할 건데. 8월에 설빙 어때요? 아 이번에 배 이번에 베스킨 라빈스구나. 베라구나. 그러다 보니까 설빙이 많이 나와서. 아니면 카페 종류? 네 설빙은. 설빙은 했으니까 좀 색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 설빙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했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지금 그대로인데 인간의 카즈아 장패드 주죠. 카즈아 장패드가 있어요? 오 장패드 괜찮다. 장패드 괜찮긴 하네. 밑에 깔고 리듬 게임. 장패드가 저기 뭐예요? 어 장패드 그 컴퓨터 장패드. 오 장패드는 좀 괜찮은 게 있다. 춘식이도 있고 크롬이도 있고. 이거는 그 리듬 게임 할 때 그 고정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컴퓨터 할 때. 아니 그. 근데 리듬 게임 고정 잘 안 돼 이거. 아 그래요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고정 안 돼가지고 딴 거 쓰죠. 그렇죠. 디자인은 괜찮은 거 많긴 많은데 이것도 일단은 생각만 해볼게요.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죠? 잠깐만. 분돈 언니 춤추고 계셔. 스노우볼이면 딱일 텐데 그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댕쩌는 거 생각났어. 잠깐만요. 춤추거라.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르골 어떠세요?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이요? 집에 있어요. 아, 오르골은 좀 아 아닌가? 아니 피아노 모양의 오르골이 있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날도 나쁘지 않아. 게임은가 피아노가 있어. 고바스보의 조합 완벽하다. 에? 고바스. 속세를 내려볼지. 그러니까 봐봐요. 고바스보. 아 월요일이다. 팔로우.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 고바스보는 엘링크입니다. 페이몬이다예요. 아 엘링크님이다라고 봤는데. 네. 그러니까 고바스보는 고바스보잖아. 여러분들 월요일이에요. 어 군더덕님 저 캐릭터 이름 뭐예요? 에일로이라고. 에일로이라고. 어, 네. 그 스팸메일. 아하. 아 뭐 선물 댕쩌는 거 없을까? 아 댕쩌는 거 없을까? 내가 광고로 돈을 버는 게 아니어가지고 비싼 건 못해드려도 어느 정도는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이패드요. 조용히 하세요. 그다 고시나리 고시나리도 없는 거를. 갤럭시 버즈는 어떠신지? 아 아이패드는 아 아이폰임 아 아이패드는 뭔 소리야? 아주 그냥 아이폰을 달라는데요? 네. 아이폰 줘요. 그 차라리 BMW 주시는 게 어떠신가요? 이거는 상품이 아니고 저한테 지금 거의 삥을 뜯는 수준인데 이거는. 이모티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모티콘이 선물이 안 돼요. 네 그거 선물이 안 돼요. 어 선물 안 돼요? 네 그게 진짜 친추가 돼 있어야지 선물이 됩니다. 아 해봤죠. 그거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 그때 세계 정복하라는데요. 예. 고바스보로 세계 정복하죠. 고스나리로 세계 정복 한번 가겠습니다. 100만 구독자 고바, 해가지고 고바, 여러분께 뭐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뭐냐 아이폰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아이패드라든가 뭐 이런 거 뿌리면 좋잖아. 그때는 뭐 아이폰 아이패드가 뭐야? M2로 사줘요. M2. 그거는 선 넘었고. 선 넘었고. 네, 그건 선 넘고. 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운치를 느낄 아, 수 있어. 아, M2 요즘. M2. 실례할게.
딱히 이거다라는 게 없다. 월드다. 아니면 라이프 지펜치 이들은 어때요? 왜 에일로이의 에일리언의 에일리언 운명의 별은 있고 이거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 이런 건 획득 경로가 나와 있는데 왜 왜 해운대 센트럴 호텔 조식 휴양장 카페 2인 풀 패키지 있다. 와 149,000원. 와 와 이건 내가 가고 싶다 이거는. 너무 딱이다. 네 되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와 내가 가고 싶다 이거는. 아니면은 예전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저기 제가 다른 거 뭐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물로 드렸던 것 중에서 편의점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편의점 세트가 편의점 모양으로 된 과자인데 과자가 여러 가지 있고 그냥 편의점 상품권을 주죠. 그냥 원신 굿즈나 줍시다. 원신 굿즈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돈을 줍시다. 어때요? 액션. 원신이 없어. 지난책. 마린이 쿠션 만들어가지고 눈에 때리는 거 재밌겠다. 있긴 있구나. 원신 타이나리 좋다. 타이나리. 저는 갑니다. 치치 없나? 잠깐만요. 네, 예. 뭐야 계셨어요? 근데 비싸다. 네, 방랑자 굿즈. 아크리 피규어 세트 있다. 괜찮은 거. 방랑자 말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피규어 세트를 하고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원하는 캐릭터를 정해놔요. 방랑자 말고 인민 캐릭터를. 근데 비싸다. 정해둔 다음에 원하시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근데. 하는 걸로 하죠. 네, 근데 후덜덜한데요. 열쇠고리는 비싸고 약간 좀 그렇긴 하고. 뭐야? 나이다 있다. 나이다. 나이다 있다. 나이다요? 네, 이게 피규어는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있네. 카톡에 원신이 있네. 카톡을 보세요. 원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 종이라고 해야 되나? 뭐지? 종이요? 아크릴, 아크릴이네. 아크릴로. 아, 아크릴. 아크릴로 그냥 저기 그냥 나이다 그걸로 있는 거네요. 세워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피규어는 아니고. 있네. 아 아크릴 스탠드. 이것저것 많이 있네. 아크릴 스탠드 너무 많아. 아 잠깐만 지금 몇 분 계시지? 이거 자꾸 고시나리 시간 뺏어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에? 16분이나 계시네. 많이 계시네. 한 이 시간 되면 한 다 8분 한 6분이 계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허. 퇴실하는데 지금은 거의 저녁 수준. 그러니까 아크릴 스탠드 스태츄 피규어라고 캐릭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누구 있냐면은 나이다 있고 얘는 누구야? 고양이 캐릭터 있잖아요. 고양이로 변하는 캐릭터 있고 종려 있고. 요나? 키라라? 키라라. 응, 키라라. 그다음에 그 연극하는 애 있잖아요. 연극하는 애. 응? 예, 걔 있고. 아무튼 귀여운 캐릭터 굉장히 많네. 이 폭죽 터트리는 애 이름 뭐예요? 요이미야. 아 맞아요. 네? 걔도 있고. 클레는 폭탄. 그다음 여기 이걸로 하면 되겠다. 종료도 있고 다 있네. 종료 있고 나이다 있고 여기도 됐다. 됐다. 여기 다 있네. 금액도 적당하고 네. 아크릴 피규어 좋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 다 있는데? 그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 사기?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저기 그걸로 보고 있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혹시 그 링크 조금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이걸 링크로 어떻게 뭐? 네,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원신이 있어요? 공유. 아, 공유하면 되구나, 오케이. 근데 이거 지금 공유했어, 한번 보세요. 금액도 적당하고 부담 가는 가격도 아니고. 그 라인님 나중에 요거 한번 하실 거면은 한번 사보시고 해주세요. 제가 사보라고? 저는 이런 거 모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혹시라도 사귈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쵸 그렇긴 한데 이거 리뷰 같은 거 없나? 아 참. 이것이 바로 작성된 리뷰가 없어서 불안한데.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안 그저 누가 보셨네 다른 분이 멘티스님 아, 보셨었네. 아 나이다 뭐야 저거. 아 나이다 귀여워. 다들 그네를 탄다. 우리 일자로 그네 한번 타보죠. 일자로.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일자로 그네 한번 타보자. 방금 못하게 하시네 이거. 자. 구매하기라서. 아니요. 이거를 제가 선물하게 하면 되잖아. 구매하게 해가지고. 아 그러네 이거 선물하기가 안 되네. 아 이거 선물하기가 안 된다. 네. 선물하기가 안 되네요. 예. 근데 안 되네. 솔직히 아쉽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되게 소중합니다. 절대 아무리 고스나리라고 해도 개인 정보는 주지 마십시오. 개인 정보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이미 지금 목소리라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아니 그런 거 말고 네. 이제 주소라든가 뭐 연락처라든가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공원을 주세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계셔요 지금. 아니 그 원신 핑크가 실바인 쪽에 공원 주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원신만 국한이 되는 거잖아요. 원신만. 근데 애초에 원신화 크리스틴도 원신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다 같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럼 먹을 거밖에 없긴 한데. 나랑 한 바퀴 먹을 거 할까? 아니면은 장식. 장식. 아. 장식품이요? 장식품. 멍 때리는 힐링 때 자동으로 움직이는 태양계 행성. 이건 뭐야? 절대 안 쓸 거 같은데. 아, 이거는 그냥 장식용이에요. 쓰는 게 아니고. 방송화면 보면 진짜 레전드네 씨. 나이다임 그냥 전부 나이다야. 아 전부 나이다. 아 고스나리가 돈만 많았어도 이런 거 고민 안 하는데. 지금 돈 많으시잖아요. 없어요. 나 먹고 살 정도만 있어요. 먹고 살 정도만. 트위치 원 3천번 쉬던데. 와 3천만원 덜덜. 네? 제가요? 월 3천번 쉬잖아요 트위치 해갖고. 월 3천을 번다고요? 와. 월 3천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아니 3천만원이요 만원. 3천만원 벌면은 제가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제가 직장을 다닐까요 과연? 당장 오케이 3천만원이면 아 월 3천이면 부잔데. 당장 아이패드 내놔요. 방송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지 안정적으로 돼야지 이제 그게 되는 거지. 근데 장식품도 그렇게 없다 뭐. 알겠습니다 멘티스님. 이제 저도 이제 종료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뭐 원신 방송 이만 할 거여가지고 지금 뭘 드리면 좋을까 잠깐 보고 있어요. 이제 뭐 서브로 뭐 하시나. 와 연복 3. 아 예전에 제가 무드등 드렸던 게 혹시 세워놓는 거였나요? 네? 세워놓는 게 아니라요. 걸어놓는 거였나? 조명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동그란 두 형태를 놔두고 불을 켜면은 그 불이 그 구 형태를 비추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그거였다. 그게 훤히 밝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아. 네. 지금 대전 앞에 차려놨습니다. 솔직히 무드등 생각은 좀 괜찮았어 그거. 괜찮긴 해요 근데 지금 무드등 받으신 분들이 누구누구였죠? 일단 저랑 검은콩님이랑 제가 다섯 분한테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네네네.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뭐 또 뭐 올리셨어? 검은콩님 뭐 올리셨길래. 하츠네미코 10주년 일러스트 드렸어요. 와 저거 얼마나 비쌀까? 와
84만이지. 검은콩님 지금 1개월 구독하고 지금 자신만만해가지고 이걸 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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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방 있어요. 단톡방 있어요. 와, 80. 멋지다. 저는 이런 거 잘 안 써요. 이런 거 잘 모으는 취미가 아니어가지고. 10만 포인트는 모아서 써야 된다. 리얼. 뭐가요, 뭐가요? 10만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이패드 산다. 너 왜 있는 거야? 뭐길래? 쓸모없는 난양지 이거 봤어. 아. 이건 별로. 빵이나 쳐가 볼까? 링크 겐톡으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단톡 비번 알려드립니다. 단톡은 여기에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느낌 좋고 단톡. 시키가 귀찮아.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돌려볼까? 아, 뭐 없을까? 아, 딱 이거다라는 게 없네. 아이패드요. 에어팟이요. 갤럭시 버즈요. 그거는 자기 돈으로 사시고요. 네, 자기 돈으로 사시면 됩니다. 나리님한테 비번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비번 알려달라고 하시면 예. 됩니다. 링크는 여기로 따라가셔야 돼요, 일부러. 그래서 링크는 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비번은 공유가 안 됩니다. 받으신 비번은 언급해 주셔야 돼요. 아... 쿠션! 아, 여름 쿠션에서 그런가? 여름 쿠션 이미 있는데. 하루에 티셔츠.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친구 없으니까 죽부인 어때요? 네? 네? 다들 그럴 줄 알았어, 반응이. 왜 그래요? 근데 죽부인이 뭐예요? 아, 쳐보시면 알아요. 그건가? 그 대나무로 만든 바디필로우?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대나무로 만든 바디필로우인가요? 맞아요. 친구 없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죽부인입니다. 참고로 저는 없어요. 고로 저는 친구가 많다 뜻이죠. 친구 없는데 아, 맞네. 그거 없어요. 다 떠나시는구만. 이제 떠나야지 뭐. 어차피 죽부인보다 아 이제 표현이 시작되나.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제가 걸렸지만 방송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후원 감사드리고 저기 후원열차 오늘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후원만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후원은 뭐다? 시청하기입니다. 네. 시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원 안 하면 후원 안 하는 하겠습니다. 시청 많이 하시면 그만큼 제가 혜택도 드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골시나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